XSFM입니다. I, D, W, K. YS, 김기춘, 노무현, 박근혜. 이들이 그린 그림이 일정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부산.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부산광역시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XSFM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만들고 있는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거대 여당 환타를 소개하죠.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사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희망 환타라고 합니다. 친노 패권 타파의 선봉장 국민의 유면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다가 강변북로에서 연두색 차량을 발견했어요. 나도 모르게 국민의 당! 요즘 인생이 제 인생 모든 게 국민의당인 것 같아요. 네. 그리하여 정의당을 버렸어요. 정의로운 민중의 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도도. 어, 뭐야 이거? 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 그 외로들 도도하진 않아. 급조된 것 같아요. 별명이. 네. 아, 멸종당한 도도새의 도도예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알려줄지 몰랐어요. 저. 비슷하네요. 아, 원내 민주, 원내 기독자유 김상조 엔지니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의 고향입니다. 부산. 아, 그러네요. 네. 네. 예전 부산 유권자는 아닌데요, 지금 그랑반이. 네. 네. 아, 드립치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살았던 지역구에서 지난번 네. 총선에 문도리코가 당선이 돼서 그렇습니다. 되게 씁쓸한 기분을 맛봤거든요. 왜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또 당선되라고요? 문도리코? 문도리코 아~ 재선! 문도리코 이번에 인천 갔어요. 어, 인천이야. 아, 네. 그건 아는데. 네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면서. 벌써 정보가 하나 나왔네요. 오버뷰 보시죠. 부산광역시 오버뷰. 지역구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중구동구, 서구, 영도구 세 개의 선거구가 서구동구 선거구, 중구영도구 선거구로 세 석에서 두 석으로 감소했습니다. 해운대 기장이 해운대 갑, 해운대 을, 기장 두 석에서 세 석으로 늘었습니다. 그대로 18석입니다. 북구 강서구 갑 선거구는 이름만 그렇지 북구라고 보시면 좋고요. 북구 강서구 을 선거구는 강서구의 북구 금곡동 화명 1, 2, 3동을 합한 지역입니다. 해운대갑 선거구는 우 제123동, 중 제12동, 좌 제1234동, 송정동, 해운대 을선거구는 반여 1234동, 반송 12동, 재송 12동입니다. 20대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률은 이제부터 경쟁률입니다. 예비후보 경쟁률이 아니고요. 3.3대1. 높진 않죠? 가장 높은 선거구는 사하을로 6대1. 가장 낮은 곳은 연제구와 남구갑으로 1기토입니다. 정식 후보 등록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도 사퇴, 사망, 등록 무효의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지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8명 전 지역구의 후보를 냈고요. 국민의당 6명, 원래 이거보다 한참 많았는데 마법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정의당 4명, 통일한국당 1명, 무소속 13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부산은 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회 재보궐선거가 없고요. 구의회는 세 자리가 비어서 선거를 치릅니다. 해운대구 가, 사하구 라, 연제구 다 선거구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두터운 공보를 받으실 겁니다. 받으실 때 잘 확인하시고요. 거대 여당 광고를 들으시죠. 예? 거대 여당 광고가 뭐야? 기습. 아. 읽으세요. 김무성입니다. 뭐야 그게? 64세. 정단. 아니. 아, 그럼 뭐. 저 대본. 대본? 대본 어디 있는데? 안 드렸어요? 예. 네. 아, 안 드렸구나. 광고 읽어 달라고.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아. 진짜 돌아감사하네. 흥분해서 김무성부터 읽는. 벌써 김무성 광고? 예. 네. 해요? 네.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나의 첫 정당,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부산시 국회의원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준비 많이 했네. XSFM입니다. 약자가 힘을 낼 수 있게, 동물이 학대받지 않게.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건축물의 개발을 멈추고, 방사능식품을 추방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일. 특권층이 아닌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녹색당이 하려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당명도 안 바꾸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녹색당. 녹색당이 지금 당원을 모집합니다. 02-737-1711 join.kgreens.org에서 고민을 나누세요.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어.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보통은 영도구라고 생각하면 편하신데 중구 영도구입니다. 중구 영도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과 경남, 울산 전체의, 그러니까 부울경 전체의 선거사 그 분위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도구는요, 야당세의 도시답게 중선거구제 때도 민정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13대에는 당연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에 김정길 의원을 뽑았지만 14대부터는 민자당에 표심마저 흡수통합되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오선 의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울경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소선거구제 선거 때 통일민주당 압승, 그 뒤부터는 민자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영도구의 현 지역구 의원은 2013년 4월 재보선을 통해 입성한 김무성 의원입니다. 15대부터 19대까지는 중구는 중구동구 선거구였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15대부터 19대까지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의 정의화 의원이 5연승을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둘 중 하나는 나올 텐데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네, 김무성입니다. 64세 정당인. 이분도 김진태처럼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친박인 척 하려고. 네. 경력은 동해제강 상무. 이때가 25살 때입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업이 있다는 사실이죠. 네. 1982년, 예. 삼동산업. 되게 유능할 수도 있지. 예. 삼동산업 대표이사. 민추협 특별위 부위원장. 김영삼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장. 내무부 차관. 내무부 행정부 근무도 했더라고요.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비대위위원장,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현재 이 시점까지는 가장 유력한 새누리계 대선 후보. 전과 한 게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로 벌금 1,000만 원. 이게 1999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검색이 안 돼요. 1,000이면 의미가 있는데 검색이 그렇죠. 아예 안 됩니다. 작년에 당대표 선거 때 서청원이랑 김무성이랑 서로 디스를 했어요. 네. 이제 뭐 이제 이 찻대기야, 이 알선수재야 이러면서 했는데 기사가 거기까지는 나오고 뭘로 알선수재 했는지는 안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전국 언론 관리가 되는 후보네요. 그렇죠. 병역은 본인 육군 이병 소집 해제, 장남 병장 만기. 본회의 출석률은 90.78%. 나쁘지 않죠. 상임위 출석률은 45.71%. 바쁘네요. 즉 본회의 투표만 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법안 대표발의 6건. 대안 반영팩이 1건. 가결 없고요. 점점점이네요. 뭐 대표가 대표로 일자라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나 봅니다. 가계가 화려합니다. 아버지는 전남방직 주식회사 사장인 김용주, 즉 자본가 집안입니다. 현재 뭐 친일 의혹이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건 찾아보시고요. 어머니는 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고모.
즉 조선일보 회장과는 외사촌 관계고요. 현대그룹 현정은 대표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즉 김무성의 누나가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네. 이 근거를 통해서 이제 보수 언론지의 고문급들 되는 사람들, 데스크급들 되는 사람들이 김무성이 친박계 전체를 무서워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논거를 펼치곤 하죠. 그렇죠. 장인은 최치환 씨인데 이승만의 비서관이자 자유당 공보처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들은 영화배우입니다. 드라마 탤런트예요. 드라마 아이리스2로 데뷔했고 영화 국제시장에서 단역 출연. 2015년 4월에서 8월 사이 방영된 KBS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에서 천재 바리스타 역으로 나왔습니다. 따님도 계십니다. 현재 교수고요. 사위는 자연에서 채취한 풀들과 주사기를 사랑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 아니 무슨 집안 가지고 지금 한 5분 먹을 것 같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죠. 네. 네. 영어로 푸른 엄지 이렇게 불러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 내추럴과 케미칼을 오가시는 네. 그린 땀. 네. 집안이 자유공화계지만 막상 본인은 김영삼계의 막내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 의견에 의하면은 집안 차원에서 김영삼에게 배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들을 볼모로 보냈다라는 시선도 있죠. 그렇죠. 예, 통일민주당 창당 당시에 당사를 김무성이 마련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건물을 지참금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당에? 예, 예, 예. 네. 그리고 14대 때 비례 50번을 받아서 낙선하고요. 네. 젊었을 때 첫 정치 도전이 비례입니다, 이분은. 비례를 50번까지 쓰는 정당이 있었고요, 네. 그때는. 네. 사실 이게 이후 의회에 유약한 그의 많은 부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첫 출발이 비례였다는 거는. 아. 1995년 15대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 부산 남구에서만 4선을 합니다. 김영삼계로 시작했으나 2005년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당시 박근혜 대표를 보좌하면서 친박이 되었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서로 산소가스 드립을 치던 그 경선에서 네. 박근혜의 조직을 담당합니다. 네. 이때 정책보좌가 유승민. 그러니까 박근혜와 함께 삼각편대로 불렸지만 2016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점점점이죠. 참고로 둘은 박근혜와 김무성은 세종시 문제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를 말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막말이죠. 최근 그의 별명은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실제로 트럼프가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를테면 조선족을 대량 이민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자. 현재 교과서는 좌편향이 너무 심해서 악마의 발톱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노무현이를 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니 독도는 무시하자. NLL 관련 정상회의록 낭독. 알바생 부당처우에 대해서 인생의 좋은 경험을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 네. 악덕 업주를 구분하는 선관을 가져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명언이죠. 네. 예. 노조가 쇠파이프를 안 일렀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됐을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모두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으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모든 것을 사회 탓, 국가 탓을 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밖에 전환할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90%가 좌파다. 등등이 있고요. 뭐 별명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선호하는 별명은 무대고요. 남들이 선호하는 별명은 무쫄입니다. 네. 최근에는 옥새 도망자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공약이 보이지 않고요. 이쯤 되면 뭐 공약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옥새 파동으로 네. 김무성 그 대표 사무실을 비쳤는데 그렇죠. 그 새로 쓴 김무성이라는 한자 오, 글씨 되게 좋지 않아요? 아, 네네. 무슨 나도 무슨, 글꼴이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관우 장비 이런 것 같아. 걷다가 이 양반이 무술이 그 무도할 때 무자잖아요. 그죠. 그 무력으로 네. 무성하는데 네. 야 이건 생긴 것 등치도 크잖아요. 옆쪽에 금실만 달아놓으면 전쟁터 같아요. 네, 이건 완전 네. 청룡 들고 튀들 것 같은 포스긴 한데 뭐 네. 30시간의 법칙이라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유능한 보좌관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진 게 그 고민하는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 앞자리를 뭐 이렇게 쳐다볼 시간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배경을 왜 이렇게 잘 잡아. 그렇죠. 그 앞에 있던 분 되게 스타일 난다 해서 이렇게 오신 분 같아요. 글씨 쓴 서예가 아시는 분 좀 궁금합니다, 진짜. 글씨 너무 멋있었어요. 아, 저는 사진 찍는 컨셉이 너무 좋았다. 아, 그래요? 그 네. 영도다리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거? 그건 좀 뭔가 좀 찌질하지 않았나? 나 그거 바로 옆에 깃발 보이고, 구도가 너무 좋았어. 자, 뭐, 공약은 뭐, 당연히 이런 분 없으시고요. 총선 내 부적격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47세 남자, 계광고 경성대 연대 법무대학원 석사 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재학 중. 18대와 13년 재보선 현재 영도구에서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험지에서 알아서 삼수째 하고 있는 후보인데도 전략공천입니다. 더민주의 전략공천은 단수공천의 다른 말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병 의병 전역, 아내가 총선 트렌드 직업 치과 의사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많이 들으실 이름 중에 하나인 마포을 현역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김비호 후보의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을 여기저기 해주고 다닙니다. 이번에 지금 자기 출마 자리 고사한 사람들은요. 그 선대위원장은 거의 문재인급이에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막. 네. 정 의원과는 고 김근태 장관의 열린우리당 시절 정무특보일 때 가까워진 사이라고 하네요. 오래된 영도의 더민주 지역위원장이고 이 사람 뒤편의 배경 이름은 김근태 외에도 손학규가 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특보를 했어요. 그 두 이름의 믹스처로 나온 이벤트가 지난 19대 총선 김비호 캠프에서 나온 김비호의 23 대장정이라는 거였습니다. 23은 고 김근태 의장이 85년에 남영동에서 고문받은 기간이 23일이에요. 김근태의 정신을 기리며 영도 속으로 들어가 뭐 민생 현안의 아픔을 함께한다 뭐 이런 선거 운동이죠. 민심 대장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손학규 저작권이고요. 한진중 때문에라도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보수적인 스탠스 해가지고는 표 받기가 힘든 영도입니다. 김비호 후보가 미디어를 가장 많이 탔던 경우도 2011년 여름 한진중 조선소 앞에서 거의 당시에 200일 정도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위에 놓고 아래에서 김영훈 당시 민노총 위원장, 진보신당의 심상정 노회찬 상임고문 등과 함께 16일간 단식을 했을 때 정도였습니다. 공약개발 빨리 하셔야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이선자, 여자 31세, 사회단체 활동가입니다. 동아대 가정관리학과 졸업했네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내의 성함이 이선자입니다. 네. 그래서 검색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지 않아도 이선자 씨는 전국에 많겠지. 우리 박지원 후보 부인 기사도 많이 나와요? 네네. 어. 동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후보가 이 정도입니다. 동승도 하고요. 네. 신고한 재산은 7,500만 원이고, 납부한 소득세가 175만 원입니다. 그런데 31세에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네. 2014년에 통진단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했었네요. 아하. 네. 선거 비용을 아끼려고 교통섬에 천막 사무소를 설치했으나 네. 25일 오후 5시에 또 교로보통법 위반이에요? 네. 중구청에서 철거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구청하고 날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캠핑장 같은 데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네. 하면 안 되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이 안 뛰잖아요. 그 야영 하는 데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구 영도구가 그런 캠핑장이 있기에는 없어요? 도심지다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영도가 바닷가인데 그렇다고 캠핑장이 있을 만한 바다가 아니, 있는 여기 곳은 아니야. 한강에도 있잖아요. 우리 마포 여기도 있고. 백사장 없어요? 있을 텐데. 영도는 거의 백사장 이런 것도 없지 않아요? 자갈마당이 있죠. 자갈마당. 네. 자갈마당 아, 자갈, 거기서 네. 자갈로 이루어진. 네. 어. 거기서 조개구이 해 먹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네. 네. 어, 컨셉이 독립군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3.1 운동 때 유관순 누나가 입었을 만한 그런 한복 있지 않습니까? 아, 민복. 예, 네. 예.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코퍼먼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살이라 다행이네요. 네네. 연세 많이 드신 분이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출마 중독자들 70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나이 때부터 이랬어요. 저는 걱정하긴 한다. 그것도 재밌는 게 또 벌써 한번 나간 적이 있었네요, 공직선거. 네. 이선자 후보처럼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천막 선거 사무소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광화문에 차려진 녹색당의 선거 사무소입니다. 아, 예, 예. 예. 나의 척정당. 아, 그건 뭐 안 돼, 안 돼. 녹색당의 당원가입 문의는 027.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목포가 DJ의 이제 정치적 뿌리, 기둥이라면 YS는 부산 서구입니다. 거제, 이제 YS는 일제 당시 통영생인데 자유당 소속으로 정치 데뷔전을 거제에서 가진 뒤부터는 14대 총선 전국구를 제외하고 부산 서구에서만 8번을 출마해서 7선을 합니다. 70-80년대에는 김영삼 킬러로 불리면서 선거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됐던 인물이 있죠. 박찬종 또한 이곳의 대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아시듯이 호남과 영남의 분위기가 다르죠.
그 전에는 김영삼에게 12년간 맞섰던 총선 카운터 파트너 곽정출 전 의원이 3당 합당 후에 늘 YS를 까던 태도를 바꿔서 이곳에 김영삼 이후 새 주인이 됩니다. 김대중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아직도 지역을 주름잡는 목포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후보를 봐도 이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떠오르는 현상, 목포와 다만 몇 그램이라도 닮은 느낌을 애써 찾으라면 동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작 재선 의원에 이곳에서는 단 한 번 당선이 됐고 그 다음번 출마해서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한 얼른 보기엔 그냥 망한 부산 정치인 같은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이후 민주당 유당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부산 경남 정치인들의 에디튜드를 다 디자인해놨죠. 서구동구의 디펜딩 챔피언이 나오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아까 누락한 게 김무성 대표 재산을 얘기 안 했는데 네. 138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 가시죠. 자, 서구동구는 새누리당 유기준, 남자 56세,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서울대 법대, 뉴욕대 법학대학원 석사, 사시 25회 출신이고요.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 망해도 뉴욕 가서 변호사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 국제변호사들 아무데나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한국해양대 겸임교수고요.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해수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1억 8천이고요.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장남은 현역 입영 대상자. 아니에요. 납세가 1억 8천이고요. 재산은 아, 36억이에요. 아, 잘못 봤다. 저는 소리 너무 없어. 경력에 비해서. 나는 깨끗하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지금 갑자기 나 이거 선관위 홈페이지 다운됐을 때. 새누리당에 해가지고서. 그런 거지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편집해 이거. 알았어. 편집하란 말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구만. 본회의 출석률은 85%, 상임위 출석률은 77%, 법안 대표 발인 11건, 가결 0건, 대안 반영 폐기 4건. 뭐 여당 이건... 의원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대책에 놓으셨죠. 네. 대안 반영 폐기용 인정은 된다고 하나 본인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들여다보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대략 대안 반영 폐기가 된 법안이 원양산업발전법, 해운법, 선원법인 것으로 보아 그냥 부산 맞춤형입니다 정도로 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면서 여기도 한 막말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건 당시 태국에서 쿠데타가 났는데 태국에서 발생한 쿤부 쿠데타는 남의 일로만 치볼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에게 한 말이죠. 같은 해,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서 쿠데타 나듯이 그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서정갑도 뭐 이제 뭐 쿠데타 일으켜야 된다 광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아, 네. 우리도 3차 쿠, 3차 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자, 같은 해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의 진 일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었죠. 아, 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간의 그 산소가스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지지를 선언, 친박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그가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를 들어보면은 박 전 대표의 어떠한 사심도 없는 진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지금부터 줄 서야겠다. 이게 진실함이 오래된 가장 처음의 역사입니다. 아, 예. 진박이라는 단어의 원조예요? 그렇죠. 진실됨 역사가 이렇게 깁니다. 이후 18대 총선 국면에서 친이에 의한 공천학살로 공천을 못 받고 친박 무소속 연대를 결성 하여간에 당선됩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참고로 이 당시 김무성도 친박 무소속 연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집회 신고만 했지 실제로 집회는 하지 않는 선점행 유령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건 아깝게도 폐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통과됐으면 민주주의 사회가 될 그렇죠. 거예요. 2013년 꽤 이르게 식물국회를 만든 국회 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합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 확실한 박근혜 이심전심이라고 네. 볼 수 있죠. 같은 해 사이버 댓글을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를 편들면서 사이버사 요원들이 한 건 사실 보니까 여당 비판이 더 많았다는 실드를 치셨고 2014년 되게 근데 부산 의원들이 오락가락해요. 아니, 유기준 의원이 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네. 2014년에는 또 정반대로 오비사 조치는 철지난 옷이니 북한의 선조치 없이 해제하라는 의회의 전향적인 대북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락가락하십니다. 네. 사드 도입은 찬성 입장이며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 그 저희 당 의원들이 좀 그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요. 네. 시기별로 정반대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저도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에 넘치는 원조 침박이 이력 때문일까요? 2015년 3월 깜짝 해수부 장관에 발탁되어 커리어를 쌓으시고 8개월 만인 11월 장관직을 사임, 사선에 도전하십니다. 부산에서 삼선을 하신 사선 도전에게 공약을 묻는 건 무험한 일이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공학이 통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현역은 공약이 필요 없다고요.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 공보가 나오는 순간에 보면 공약이 사실은 되게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사람들은요, 별거 없는 사람들은요, 공보가 나와도 그 공보의 내용도 부실합니다. 뭘 많이 써놨지만 이게 지킬 것 같은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누리당 무시하세요? 새누리당 공보는요, 노인들 보라고 글씨가 커요 우선. 이게 뭐 자세하게 안 써놔요 저희는. 뭐 최소 24포인트 씁니다 저희는. 그거 진짜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짓 아니야? 레포트 쓸 때. 그 제목만 한 레포트. 지난 대선 때 박근혜 공보 보면은 네. 문재인 공보하고 완전히 달라요. 글자 크기가.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공보도 안 보고 투표를 하네 이 사람들이. 부끄럽네요. 유권자로서.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53세 남자, 남부민초 동아고 부대 정액과 부대 정치학 석박사 수료, 런던 정경대 정치학 박사 수료, 이 동네 지역위원장입니다. 19대의 서구에 출마했던 민주통합당 후보가 서구 동구로 왔습니다. 해군 중위를 전역했고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영국에 20년쯤 있었대요. 문재인 변호사가 정치에 입문한다기에 부산에 달려와서 후보 캠프로 들어갔답니다. 블로그에 있는 20대 총선 출사표의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내내 제가 소개를 해드릴 부산시 민주당류당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산시 민주당류당 후보들의 정신상태를 짧고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19대 총선에 서구의 야권 단일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질 것이 뻔한 선거에 다 던졌습니다. 불섭해 마른 장작을 짊어지고 뛰어들었습니다. 낙선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일어서기에 매진했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고 대책이 서지 않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신명나는 정치판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냥 좋았습니다. 무모한 도전 없이 정치 지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산은 민주당이 이렇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임정석, 50세 남자입니다. 기업인이고요. 뉴욕대학 경영대학원 졸업했네요.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새마당, 구새마당 예식장의 대표라고 하네요. 아, 네. 이게 위치가 부산역 그 근처에 옆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예식장이에요. 네. 그래서 시설은 좀 낙후되었으나. 알아! 음식이 좋아요? 음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밥도 먹어봤어. 예. 그래서 신부화장 같은 경우에도 신부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예식장은 없어! 아, 그런 리뷰가 너무 화장을 못해줘서 신부가 다시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는 교통이 편리해서 되게 좋다고 하는 평을 듣는 곳입니다. 네. 재산은 15억가량이며 납부한 세금은 1억가량이 됩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을 밝혔네요. 지금 가는 이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임을 알지만 서구에 잃어버린 12년과 동구에 잃어버릴 24년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분은 더민주 오셔야겠네. 냉동인간인가 봐요. 전부 다 잃어버렸대. 저지 드레드. 네. 이런 식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싸울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예. 입당하시려면 환영합니다. 저지드레드 냉동인간이 나왔었어요? 냉동형 봤지 않나요? 아, 앞부분을 안 보신 거야. 혹은 앞부분을 까먹으셨거나. 원래 실베스터 스텔론이 옛날 사람이에요. 100년 전 사람인가 그래요. 그거 데몰리션맨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아, 죄송합니다. 영화 너 때문이야. 아닌데 뭐 그게 나도 중요해. 바보가 됐어. 응? 제가 이런 식으로 말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요, 혼이 나가 있는 상태라 이해를 좀 부탁드려요. 네. 네. 편집해 주세요. 자, 도시로 그럼 살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도심으로 가보죠.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 진갑.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갑.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선거구제 이후 부산 경남의 기록은요, 13대만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민자신한국 한나라 새누리입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 한동안 부산 진갑은 다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 네임드가 나오기도 했지만 호남 향후회의 새가 무시 못할 정도라고 하네요, 부산진은. 그래서 지난 총선은 어느 정도 승부 같은 승부가 펼쳐졌었어요. 부산진구 갑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나성린, 63세 국회의원, 서울대 경제학사, 에식스대학, 뭘까요? 에식스대학 찾아봤네. 아식스도 아니고. 에식스대학 경제학사,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SX 아니에요? 에? SX 아니에요? 대학이? 에식스인데? 또 못하냈나? 소섹스나 아는데. 서강서 단계처럼? 영어니까 뭐 발음 맘대로. 예. 예. 한반도 선진화재단 부이사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 현 새누리당 20대 총선 민생 119 본부장, 재산은 33억이고요. 아이고. 병역은 본인 해군 중위 전역이고요. 장남이 제2국민역인데 질병명 등에 대한 비공개 요구라고 비고란에 써 있어요. 네, 비공개 비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럼 더 의심스럽지 않나? 하여간에. 아니, 뭐 약간 질병이 좀 그런가 보죠. 그럴 수도 그럴 있긴 한데, 네. 예, 저희 당이니까. 예. 정거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87%, 상임위 출석률은 85%, 법안 대표 발의는 60건, 가결 2건, 대안 반영 폐기 26건. 앞서 본 두 분의 부산 의원과는 일단 노동의 성실도에선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그 2014년에 연말정산 계산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변경된 이유로 인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당연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분이 낸 거고요. 아. 뭐 조삼모사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법을 바꿔줄 생각 없다. 그렇죠. 나눠 내라 이 새끼들아. 네. 뭐 네. 현실은 인정하면서 약간 조정해준 느낌? 네. 예, 참고로 나성리는 18대 때 한나라당 비례로 정계 입문해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된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기조는 감세, 그리고 규제 개혁인 MB노믹스의 3파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본 정책 면에서는 진보 쪽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2012년 경실련에 의해 친재벌법 주도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그는 부자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죠. 2012년 대선 국면에서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함께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당선되면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산층의 70%를 복원할 거라 호언장담한 분도 이분입니다. 19대 들어와 그가 집중한 것은 부동산의 활성화, 이를 위해 최경환과 보조를 맞춰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랑 이제 경제민주화. 같이 또 놀던 양반이. 이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해 먹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다 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라고 보면 되네요. 네. 공식 콤피의 캐치는 세상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경제통, 박근혜가 선택한 경제 전문가 나성린입니다. 참고로 나성린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총선 공약 개발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 공약을 만드시느라 너무 바빠서 본인 공약을 만드실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아, 그렇죠. 여기는 부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불어 UMC하고 거대 여당한테 하고 이 부산에서 참 입장이 다른 게,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이 선거가 진정한 축제거든요. 너무 열심히 싸우고 내일 죽을 걸 아는 그런 모두가 관창. 예, 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 여긴 부산이니까 뭐 정도네요. 아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나왔고요. 도당위원장급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54세 남자, 부산생, 성지초 개성중 부산동고 고대영문과 고대총학생회장,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으므로 이 사람은 정치를 민자신한국 한나라 테크를 탑니다. 영도의 김무성 의원처럼 상도동계의 막내 중 한 명입니다. 16대의 광진갑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선을 했어요. 그랬다가 03년에 이부영, 김부겸, 이유재, 안영근, 당시에 한나라당 개혁파 탈당파 5명, 소위 독수리 오영재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창단 멤버가 되고 17대의 여루당으로 재선합니다. 11년에 가족을 이끌고 지역구를 던지고 부산으로 귀향합니다. 보수 야당을 버리고 중도 여당의 핵심이 되어 수도권에서 잘 나가다가 사지인 영남으로 돌아가서 지고 또 지는 대구의 김부겸과 행보가 많이 겹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당선되어 본 사람들은 좀 있지만 그 중에 3선 의원은 역사상 아직 없습니다. 이기면 김영춘이 최초입니다. 재개발 시에 생기는 내부 다툼을 정부가 조정하고 정 어려울 때는 지자체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시킨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노인 틀리 시술비 보험 수혜 확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자녀가 부모를 팬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해서 불효자를 처벌하고 재산 증여 후에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야 나오네요. 이게 더민주의 불효자식 방지법입니다. 네네. 저 얘기했었죠. 네. 저소득층 난방연료 전기가스요금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에너지복지기본법 같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소속 후보가 있네요. 네. 무소속. 무소속. 오승철, 남자 58세, 대한인성학회 이사장입니다. 어려운 거 연구하시네요. 네. 동아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요. 대한 동양영리학회 이사장, 인성학회 이사장입니다. 재산신고액은 3억이며, 올해 11만 7천 원 체납됐네요. 네. 원래 후보 나올 사람들은 그동안 안 냈던 세금도 몰아내는데. 그러니까요. 아직 버티고 계시다. 오히려 잔돈이라서. 네. 잔돈. 좀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다 안 낸 걸 수도 있어요. 네. 예. 이 동양영리학회라고 하는 게. 네. 소위 말하는 철학관 있죠? 아, 아~ 네. 철학과 말고 철학관. 네네.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점치시는 분. 아, 네. 그러지 마. 왜요? 왜요? 아니, 그냥. 괜히 기분 나쁘잖아. 똑같이 하는, 철학하시는 분. 20년을 동양영리학회를 운영하면서. 아, 20년이나 점치셨어? 네.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민의 눈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법을 할 수 있습니다. 용하신 분이구나. 운만이 반면. 아, 용해요. 지금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저 주민 아닌데요. 공약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붕 덮개를 설치하고 네. 부암 로타리 고가를 철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과 연계하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요? 부산 어린이 대공원이겠죠. 야,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부산 어린이에요. 부산역에서 지하철 네. 타고 광진까지 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파리물. 서울부터 인간 사파리. 이 오승철 후보한테 그런 영리에 관련된 제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분들이 지지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철학원이 학원 역할도 하고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을 부산진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진을의 새누리당 저희는 어디나 디펜딩입니다. 그러네요. 보죠. 네. 새누리당 이현승 남자 52세 국회의원이고요. 고려대 경영학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석사, 전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부회장,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재산은 19억이고요.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정과는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6%, 상임위 출석률 93%, 법안 대표 발의 29건, 가결 8건, 대안 반영 파기 5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확률이나 되는데도 여당 의원들이 법률 생각을 안 해요. 차. 대안 반영 폐기보다 가결이 높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입니다. 그 타율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인데. 네네. 입법 활동 많이 하지. 하긴 했으면 더 나빴을려나? 기차 운전실 내에 CCTV 장착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저가 항공의 급증으로 인해 항공 정비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착안해 항공 정책을 기본 수립할 때 항공기 정비업의 육성 사항을 강제로 포함시킨 항공법 일부 개정안.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그래도 사는 데 꽤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이력에서 봤다시피 보좌관에서 시작해서 지역구로 내려간 케이스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나름 강타자로 불리던 김정길 전 장관을 물리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상 그 당시에 꾸준히 박빙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었던 이현승이 13%나 앞서서 많은 야당 지지자들을 허탈하게 했었죠. 19대 국회 내내 상임위 변동 없이 국토교통위 소속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해당 법안만을 좀 많이 냈습니다. 비록 계류 중이긴 하지만 스크린도어 100% 의무 설치를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같이 쓸모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 시비인 중 하나라는 점은 또 역시 그를 역시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한계 속에 밀어넣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총선 출마 선언을 했고 중단 없는 부산 진구의 발전을 내걸었습니다. 그 즈음 테러방지법에 조속한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죠. 새누리당은 참 시위를 좋아합니다. 당색이 빨개서인가 봅니다. 2월 2일에 있던 개소식에서는 최경환 등 진박 핵심이 대거 참석했고 최경환이 직접 입으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증해줬습니다. 아 이게 이제 어디 등이나 엉덩이 같은데 도장을 찍을 것 같아요. 이게 이후에 나오는데요. 아 이후에 나오는데요. 최경환이 들어봐. 알았어. 진박 마크. 최경환이 직접 개소식을 가는 게 A 클라스고요. 그 다음에 영상 축전을 보내는 게 B 클라스예요.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남 쪽 가면은 제가 기준은 제 기준은 듣보잡인데 왔어요 그냥 한번. 그럼 그 이상의 공천이 돼요. 아, 진짜로. F급은 엽서 보내주고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공식 사이트 캐치는 뚝심 중단 없는 부산 진구의 발전을 위해입니다. 얼마의 돈을 땡겨왔는지를 일일이 수치로 제시하며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꽤 인상적입니다. 아 진짜로 뭐뭐뭐 얼마 하고서 말그림표로 700억 이렇게 써놨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싸 보이는데 이해하기 쉬워요. 공약은 모두 지역개발 공약입니다. 대략 홈피상에서 자기가 이제 얼마를 땡겨와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그것도 제시를 했어요. 이 공약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대략 760억 규모더라고요. 즉 이 돈을 땡겨오겠다는 이야기겠죠.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49세 남자. 경남 산천생입니다. 대포초 덕산중 덕산고 부대경영대 석사. 서면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삽니다. 지선에 부산진구청장을 출마를 하고 이번이 공직선거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음주운전 100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100 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고요. 블로그에 2014년 4월 30일에 지선을 앞두고 쓴 글의 제목 새누리당과 빡세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호전적이며 낙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며 탈당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이거 호남하고 다릅니다. 화랑정신이죠. 예, 부산민주당식 후보 제발 공약 좀 빨리 주십시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오랜만에 나오네요. 국민의당 이덕욱 49세 남자 변호사고요.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요. 18대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요. 이후에 4년 동안 지역위원장으로 입지를 다져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에서 경선 배제되면서 당에 그냥 약간의 반발만 해요. 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가 이제 꾹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죠. 꾹 변호사 활동을 해. 꾹꾹 참고 마음을 누르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과는 약간의 심정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으로 왔겠죠. 국민의당은 지금 강원, 충청, 호남 다 돌았잖아요. 네. 어딜 가나 다 똑같아. 이게 대단한 게 진짜 한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영남권 쪽은 놀랍도록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지 마. 너네 당이야. 하여튼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없습니다. 네. 페북 하나 있어요. 네. 페북 하나 있는데 2014년 1월에 일출 사진을 프로필로 바꿨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네. 그 다음에 멈췄어요. 현재까지 멈춰있고요.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니요. 최근에 저기 사진을 봤습니다. 살아계신. 네. 아, 그래요? 네. 2004년에 어렵게 게시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
고교 동문의 카페에 있는 게시글이에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더국 변호사 담배 끊고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유일한 건데요. 아, 부산지 시민 여러분, 후보 담배 피는 거 보시면. 다시 폈을 수도 있어요. 2004년이라. 네,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10년 끊기 힘들어. 하여튼 제가 모르는 사람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고. 현재 부산 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공약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역 공약이라도 알고 싶다. 이번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네. 이 공약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아, 이게 정말 힘들어. 왜냐면 다 없었어. 정말 다 없었어.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렇지. 유면상 PD는 뭐 이제 공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보고 정말 별가별 거 다 했지. 진짜 별가별 거 다 했지. 이게 최대 공약이었어. 다 떨어졌어. 그게 아, 진짜 그 우리나라 선거의 분위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국민의당 같아요. 막판까지 싸우다가 겨우 이제 선관위에서 문 닫고, 그러니까 그 저 서류 다 받고 이제 활동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공약 중앙에서 지금 개발해서 아, 그리고 막 이거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네. 이제 부산이 원래는 한 10명이 공천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 이제 후보 등록 기간 전에 네. 급속도로 공천을 반납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진짜 날 공천했어 막 반납하기 시작해서 지금 후보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 아 설마 날 공천할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지금 그걸 생각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하기는 그게 예비 후보와 달리 이제 후보가 되면 현질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현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나온 바로 알려진 소식들은 그렇죠. 지금 그 일부 이제 수도권과 영남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야권 연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앙당에서 출당시켜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반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모양상 안 좋으니까 네. 연대를 빌미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후보자 등록 전에? 그러니까 중앙당이 이거 지금 말리고 나섰어요. 안철수 대표는 네. 이 연대를 양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양보 되게 싫어하잖아요. 양보 트라우마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렇죠.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철수의 양보 트라우마가 곧 국민의당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 양보 트라우마로 생긴 거대한 조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양보하겠다? 안 좋아하죠. 가끔 이렇게 예, 안철수 대표랑 같은 생각을 하는 후보들도 덜어 있어요. 더 네. 덜어 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김재하 남자구요.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입니다. 부산대 기공과 졸업했고요. 업무방해 3건 있네요. 그래서 징역 8월 그리고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맞았습니다. 재산신고액은 7억가량이며 총 500만원 납세했습니다. 노동계약을 강행하는 정권에 맞서 싸우려고 총선에 출마한다 라는 변을 남겼네요. 뭔가 부산 쪽의 노동계열의 용유닛 같긴 한데 기사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게 부산의 무소속 후보들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저희 당 후보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에요. 네. 모든 경상도의 특징. 맞아요.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역 언론이 지역 정치인들과 유착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유착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좋게 얘기해 준다. 충청 호남은 충청권과 호남은 후보마다 정치 세력마다 빨아주는 언론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랬던 거 잠깐 것 같아요. 경상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미리 예습을 한 관계로 네. 경북 장난 아니에요. 아 충청도 껌입니다. 진짜. 저는 경북 새누리당 후보를 안 봤으니 모르죠. 근데 전 민주당 후보들 봤는데. 저는 봄이를 느낄 정도였어요. 아. 진짜로 심해. 진짜 심해요. 아, 지금 봄이 온다는 게 아니고요. 토할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 동래구로 갈게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 그 확실히 부산은 이 족적이 화려하네요. 이제 의정 기록만 놓고 보면 이기택, 최형우, 박관용 등 통일민주당 출신 거물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냥 친박이 쉽게 이기는 지역구입니다.
부산에서 경북형 무소속을 시전해서 당선된 적이 있는 친박 인사 이진복 의원이 구청장 포함 이곳에서 세 번이나 당선된 곳입니다. 동래구의 디펜딩 챔피언 나왔네요? 네. 새누리당 이진복 남자 58세 국회의원 재선입니다. 방통대 행정학 학사, 동아대학교 행정학 석사. 81년부터 2001년까지 박관용 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이게 이력이에요. 박관용 의원의 보좌관을 했다. 뭐 이력이긴 합니다만 다 그 뒤 이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우와! 20년 보좌관 인생. 박관용 걔네요. 그렇죠. 전 부산시 동래구 구청장. 재산은 9억 9천이고요. 병역은 본인 육군 입영. 장남은 병장 만기입니다. 전과 없고요. 본회의 출석률 96%, 상임위 출석률 99%. 오. 법안 대표 발의 33건, 이중 가결 3, 대안 반영 폐기 11건. 정말 성실하죠? 입법 자체로만 보면 소소합니다. 별게 없어요. 소개할 만 하지도 않습니다. 충청도에서 나왔던 첨삭 입법보단 낫지만 이분도 못지 않습니다. 야, 4년을 일을 시켜줬는데. 공사장에 떨어진 타일 3장 쳐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타일수로. 네, 그렇죠. 먼저 번엔 하나. 그 18대 친박 무소속 연대로 당선됐습니다. 18대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했다는 게 이분 이력에서 친박 무소속 연대 당선이 최초라는 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력에서 최초다? 그렇죠. 예. 자, 위에 소개한 인상적인 출석률을 보셨겠지만 이분이 무려 18대 때는 100% 출석을 합니다. 그것도 본회의 특위 상임위 모두요. 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엎드려 잤나? 아, 이게 일단 자더라도 와 오긴 오니까 제가 그런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 국회의원도 지문 찍나? 근데 개근하기 진짜 힘든데. 그쵸. 나 개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개근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무슨 개근. 일단 연애 한 열 번은 빠져야 돼. 그래요. 한 번도 안 받기도 힘들지 않아요? 12년 동안. 근데 아니, 상은, 에이, 상은 우등상을 받아야지. 할 말이 무슨 개근상 같은 걸 소소하게. 자, 12년 개근인데. 아, 그래요? 잠만 자는 거예요. 2011년 국정감사에서 2010년 한국인의 해외에서 명품 구입에만 1600억 원의 카드를 긁었다는 자료를 찾아내는 걸로 보아 국산품 애용에 침성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옛날 사람. 네. 막말 기록이 하나 보이는데 문재인 노무현 초상을 잘 치러 후보대라는 발언이 보이네요. 아하. 역시 부산에서 놀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또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안철수하고 동창이에요. 안철수 후보에게 동창에도 잘 안 나와 친구조차 글을 잘 모른다. 친구도 모르는데 국민이 글을 어찌하냐는 등 무슨 논리야? 이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래서 논리를 잘 가르쳐야 돼 어릴 때. 동창이 약간, 모르면 국민이 알 수 없나? 그러니까 이건데 동창에 나오는 걸 잘 파악하는 거 봐서 이분이 회비를 걷었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 총무. 아, 총무. 혹은 안철수 대표가 나왔다가 회비만 안 내고 이렇게 튀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시위 참여 이력도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촛불 집회에 참석했네요. 아유, 거기에는 한나라당 다 갔어요. 네. 네. 공식 홈피의 캐치프레이드는 19대 의정활동 종합평가 부산 1위. 동네와 함께 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입니다. 비슷한 이분이 시기에 일이에요, 이분이. 비슷한 시기에는 밀양에 대구 의원들 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3월 20일에 있었는데 전 국회의장 박관용이 참석해 자신의 과거 보좌관을 뿌듯하게 봤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죠. 부산 의원들은 공약을 안 하는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부산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싸우러 나온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52세 남자. 지난 지선에 시의원 선거 해운대구에 나와서 낙선하고 갑자기 급증량하여 총선에 나왔습니다. 본인과 두 아들 모두 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본인 3억, 배우자 6억. 장남 3천, 차남 빵원 해서 9억 3천여만 원. 그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아파트가 4억 7천. 화성에 소유한 아파트가 3억 7천. 둘 다 배우자 소유. 이번에 많이 보다 느낀 건데 웬만한 굵은 재산들은 다 배우자한테 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아파트 이런 거 공시지가죠? 그렇죠. 너무 싸.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공시지가 위로만 쓰면 마음대로 쓴다는 게 있다는 얘기네. 최대한 깎을 텐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차를 보면 알아요. 차가 12년식 E클래스 2000cc예요. 지금 중고 매매가 평균보다 조금 높은 3500을 가액으로 신고했어요. 말도 안 되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액보다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 09년식 아반떼 XD 역시 중고가 최고 수준보다도 비싼 800으로 신고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팔 자신이네. 딜러인가? 빚은 부산은행에 1억 7천, 국민은행에 7천. 제가 계속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국민은행에 7천. 전세보증금 3억, 3억 천에서 5억쯤 돼요, 빚이. 근데 은행 대출 만기가 올해 10월이에요, 전부 다. 걱정됩니다. 아, 연장 안 돼요, 대출. 뭘 그것까지 걱정해. 진짜? 네. 걱정돼. 난 뭐 보험이나 이런 거나 얘기해봐요. 나는 이러면 잠도 못 자, 잠도. 얼마밖에 해야지, 뭐, 어떻게. 아니,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그니까, 제 결론이 이거예요. 네. 인구만 놓고 보면요, 동래구는 지역구 두 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래구의 제1야당 후보인데, 이렇게 정보가 없는 건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정상원, 53세고요. 남자. 부산 예대 외래 교수입니다. 부산대 행정대학원 졸업한 행정학 석사고요. 육군 하사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이 한 1억 2,300 돼요. 네. 네, 좀 소소한. 얘도 재산 얘기 약간. 네.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 진짜? 네. 차나. 네. 차,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어. 15대 총선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 두 번, 구청장 두 번, 구의원, 시의원 각 한 번씩 총 여섯 번의 출마 경력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중독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쯤 되면. 네, 네. 네. 그 당적을 바꾸는 흔적은 이번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인내심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계로 천정배와 함께 건너온 케이스고요. 아하. 공천과 후보자 명단을 제외하고는 아무 자료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 이게 특이해요. 그 부대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요. 60평방미터 이렇게 넓은 곳은 아니에요. 가액이 지금 9,400만 원인데 아내와 본인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명의. 공동명의. 네. 보통은 배우자 주던데, 이거 정치인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이다. 무슨 마치. 파행을 그... 겪치겠군요. 그 DJ가 네. 집안 부패가 네. 김대중 이후 같이 병기했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의미 아닐까요? 네. 아니, 근데 국민의당 후보는 무슨 쉬어가는 페이지예요? 나만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 이상한 얘기하고. 하여튼 아무 자료도 발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 껴들어줘. 고마워야 돼. 내가 분량 만들어주는 건데. 고맙네. 예. 거참. 저희 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북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요. 공약이 없잖아요. 네. 그 공보물에는 있을 거예요. 네. 아, 기다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말 저거만 연구했구나. 정말 명쾌하다. 공보를 기대해주세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박승환, 58세 남자입니다. 변호사고요. 부산대 법학대학원 졸업했네요. 17대 국회의원 역임하고 18대에 낙선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세현 의원한테 졌네요.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무소속한테 졌다는 게 참 이례적이지 않나요? 친박 무소속 연대한테 칠 수 있죠. 아, 친박 연대였구나. 네. 친박이면 가능합니다. 그냥 새누리당한테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한반도 대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 공천 컷오프군요. 새누리 공천 컷오프군요, 이 양반. 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호연지기. 아, 네,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꽂혔습니다. 아, 네. 오, 꽂혔어요. 네. 확신하고 있는데 꽂혔다고? 네. 네.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가요. 네.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엉터리 공천을 비난하며 13년간 못 남았던 새누리당을 떠났습니다. 오. 현재 블로그는 비공개 상태이고. 아, 비공개요? 블로그가 있는데 비공개인 정치인은 흔치 않아요. 네. 미니홈피를 찾았는데 네. 첫 사진이 어맹뿌와의 티타임 사진이네요. 아, 슬퍼요. 과거의 친이의 네. 향수에서 머물러 있어요. 네. 싸이가 아직 있어요? 네? 싸이가 아직 있어요? 싸이 아직 있어요. 예, 있어요. 옛날 형태가 아니라 본인 싸이 한번 가보세요. 네. 싸이 아직, 와, 싸이 무시하시네. 아니, 아이디 비밀번호는 싸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게 도토리를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아~,
아, 그 환불 처리가. 네.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배경음악, 예. 네. 맞아. 오. 맞아. 나도 도토리 몇 개 남겨놓고 떠났어. 아니, 근데 네. 얼마 전에 그 백업하라고 온 거, 그건 뭐야, 그럼? 아, 맞아. 뭐 왔던데. 그냥 다시 오란 소리야. 아, 다시 오란 소리야? 그니까 저 내용, 사진 볼모로 잡고 다시 오란 소리야. 진짜. 근데 전부 다 옛날 사진을 보고, 부르르 떨었죠. 내가 이런 사진을 찍다니. 그렇죠. 이런 국립경 하면서 용서하지 못해, 과거에나. 자. 어이구. 아파트 세 채, 오피스텔 하나, 임차권 하나, 전세권 하나. 자산관리사예요. 돈 별로 없으시네, 이분. 네. 아, 네. 뭔가 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 하셨던 분 치고는. 네. 예, 그러게. 그렇습니다. 아, 재산 보는 재미 쏠쏠해요. 네. 광고 듣고 와서요. 에, 남구부터 가볼게요.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쉬는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정의로운 민중의 도도님께서는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연결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어렵게 먼 길 오셨는데. 한 2시간 걸려서 오시고 한 4분 얘기하고 가면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갈게요. 그 개드립이라도 쳐요. 뭘 개드립 치기 있어. 나는 또 아무 생각 없었던 게. 우린 치잖아요. 아니요. 그 민중연합당이 호남에 그렇게 많았잖아요. 네. 또 영남 오니까 싹 없었어 또. 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예측하지 않는 PD의 스카우트. 바빴잖아 우리. 커피 마시면서 결정한 거로. 그냥 네. 참치가 맛있어 과정불했다 그날.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도님한테. 우린 계속 힘들어. 아유 현역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 남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갑. 아, 우리의 고문맨 정형근이 16대에서 승리하고 재선한 건 좋은데 그때 노무현에게 부산 최다 득표 2위의 기록을 안겨주는 바람에 한국의 정치사를 바꾸는데 큰 몫을 한 동구남구죠. 지금은 남구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새누리당 김정훈, 남자 58세,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시 31기, 대한변협인권위원,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재산은 32억이고요, 병역은 본인 입영 의가사, 장남은 병장 만기, 전과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법조인이에요. 네. 그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예, 본회의 출석률 93%, 상임위 출석률 91%, 법안 대표 발의 43건, 이중 가결 5건, 대안 반영팩이 10건.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자, 소비자 협동조합법상에서도 이제 뭐 벌금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벌금이 다른 벌금액에 비해 낮다며 벌금액을 두 배로 올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역시 같은 이유로 벌금을 올린 신용협동조합법, 기업 구조 조정 투자회사법, 공사채 등록법 등 가결 법안 5개 중 4건이 벌금을 두 배로 인상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 네. 이것도 훗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아. 즉 한 거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전 안 했는데 참전했다고 하는 사람 벌금 매기는 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울러 무슨 법을 만드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격 숫자만 파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맞아. 그리고 뭐 제 개인적 소감은 정말 참 법 좋습니다. 검색하니 많이 나오는데 역시 이름빨이 있네요. 참 많은 종류의 김종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역술에서 이름풀이가 얼마나 하찮고 의미가 없는지 실감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네. 예. 아까 그 용화단 철학관까지입니다. 거기서 이름을 지었을지도.
무슨 국회의원이 끝까지 아니 출마 선언도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복면가왕에 밀리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복면가왕에 김정은 씨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아니, 당연히 네. 복면가왕이 더 세긴 하죠. 네. 네. 공식 사이트 캐치는 국제적인 금융도시 문헌금융단지 세계적인 국제 평화도시 UN 평화특구라는 아마 지역구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관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샵을 너무 무리하게 했습니다. 눈 키우고 눈동자에 별 넣고 피부를 너무 밀어서 블로그에 있는 공식 사이트의 홈페이지 얼굴이랑 그 선관위에 등록한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아요. 이런 건 서울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팽팽해, 너무 팽팽해. 그 XSFM에 광고하는 아동 사진관은 이런 출마자들의 사진은 안 찍어줍니까? 아, 아 그럼 이런 출마자가 나가가지고 네. 그 작은 그 아기 침대에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하고. 네, 네. 기분 좋을 때까지 찍어줘요. 아, 그래요? 울면 안 찍어줘요. 다음날 또 찍어요. 아, 여기 봐. 그렇죠. 부모님 여기 봐. 네. 스튜디오 숲에서 친절하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배동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요 근처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아하. 네. 남구 갑은 일기토예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62세 남자. 경남 합천생이고요. 동아고 성대정외과, 웨일즈대 응용경제학, 위스콘신 메디슨대 행정학 석사, 성대 경제학 박사. 행시 17회입니다. 재경부에 오래 있다가 참여정부부터 고위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국무총리 정책상황실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현 한국거래소죠. 이사장을 지냅니다. 현 한국거래소 지금 부산에 있죠?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08년인데 민주정부 10년 이후에 공기업의 이사장이나 사장자리 선임이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놓은 방식으로 공기업 사장을 선임할 것 같으면 이명박 정부 때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당시 경쟁자 중에 엄행부 정권에 실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을 검찰 수사를 통해 사퇴 압력을 넣었다. 근데 무혐의 떴다. 하지만 계속 괴롭히길래 결국 사퇴했다. 그때 아, 이 정권 썩었구나 싶어서 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고. 부산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의 보수 정권에 대한 빡침을 되게 솔직하게 잘 표현합니다. 남구 갑에서 민주통합 더민주로 두 번째 도전합니다. 본인은 독자라서 이병 전역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독자 우대라니. 이 인구도 많이 늘고 젊은 장정이 많았던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두 아들은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9억 4천, 상대방의 한 4분의 1쯤 됩니다. 황영산 2터널 짓겠다고 하는 후보가 이정환 후보 말고도 새누리당 후보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남구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을 정말 바쁘네요. 새누리당 배우자가 서초동에 오피스텔 있어요. 아 진짜? 네. 용인에 아파트도 있고요. 아 진짜? 어디 네. 용인 어디? 그래도 방배동 수지. 수지 아 우리 동네 아니네.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은 방배동에 10억짜리가 있으신데 네, 다 합쳐도 잽도 안 됩니다. 아니 민주당이 어떻게 새누리를 이깁니까? 돈으로. 그게 저는 네. 그냥 하는 소리 같잖아요. 웬만하면 못 이겨요. 웬만하면 못 이겨요. 그냥 물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기도 올라가면 나올 네. 겁니다. 이번 후보들 중에 최고 부자는 저희 더민주에 아 저희 당에 있어요. 네. 최고 납세자가 더민주에 있죠. 그 사람은 세금 어떻게 들린 거야? 그걸 국민의당 후보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간에 남구 을로 가보죠. 남구을은 김무성의 원래 지역구죠. 19대 김무성 의원이 공천 탈락 후에 이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17대 박근혜 대선 캠프부터 보좌관하던 진박 서용교 의원입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이번에도 단수 추천됐네요. 네, 서용교 남자 국회의원.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현 새누리당 부산시당 정책위 의장. 재산은 7억 2천만 원이고요. 병역은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방위죠. 정과는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5%, 상임위 출석률 88%, 법안 대표 발의 25건, 이중 가결 3건, 대안 반영 폐기 6건. 뭐 출석외에 그리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결된 3건도 모두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부산에 제가 어지간하면 소개하는데 소개할 정도도 아니에요. 부산 곧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나올 대구하고 경남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울산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여당인데 입법활동 되게 안 하네요 진짜. 경남이 좀 비슷하고요. 네. 경북은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한 법 많이 만들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네. 벌금 두 배. 네. 뭐 아까 UMC가 말했듯이 성원교가 첫 국회를 준천 남구는 원래 김무성의 지역구고요. 네. 19대 총선 당시 친박에 한 친이계 학살로 인해서 김무성이 공천을 못 받고 여기서 꽂혀온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등장 즉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법정 토론회인 선관위 주최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거죠. 그렇죠. 참고로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이거는 이제 의무잖아요. 네. 불참하면 과태료 400만 원을 냅니다. 그걸 낸 거죠, 그냥. 예, 이게 꽤 유명한 사례라 이번 총선 때 400 정도의 깽값을 내고 TV 나와서 본전이 털리는 참각을 피할 후보들이 잇따라 등장할지 꽤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난번에 최강이 그 안산에 영웅 유닛이 한 분 계셨는데 토론을 하다 말고 박차고 나가신. 아~ 네. 그럼 그렇게 진짜 되면 벌금 얼마예요? 뭐 200이에요? 200인가? 반가이에서 법정 토론회인데 또 진짜 총선인데 이게 400으로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후보를 못하게 하든가 당연히 이건 해줘야죠. 이건 진짜 알 걸린데. 그 저는 그냥 땡값이지 400이면 진짜 씨. 내가 벌금 500을 맞았었는데 비록 무죄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거는 후보 등록 취소가 맞지 않나. 네 맞아요. 후보 등록 취소해야 돼요. 이거는 네. 진짜. 자 이런 파란 덕일까요? 어쨌건 유명해진 서용구 용교 의원은 바로 새누리당 부대변인에 발탁됩니다. 발의 안건수를 보면 알겠지만 초선치고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정치 공세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2012년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장에서 문재인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개천절 골프로 언론의 입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골프공으로 하늘을 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어르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진이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된 홍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전국의 어르신들 불쌍해 죽겠죠. 선거 때 하면은. 네. 발 씻겨지느라. 또 재밌는 거 있어요. 같은 해 대선 1주년 기념 최전방 경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를 경계 체험이라고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오오. 요즘 국회의원들 정말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이스 버킷도 하셨네요. 네. 새누리당 정치 지형상 개파로는 친 김무성계로 분류됩니다. 네. 2016년 2월 초 얼마 전이죠. 네. 김무성이 비박이라 분류된 50명의 의원과 만찬을 해서 친박계를 겨냥시켰는데 그때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하시는데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의 컨셉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입니다. 살아온 친박과 비박계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친박인 줄 알았는데. 남구의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57세 남자. 부산 동성고, 부산외대 불학과 중대행정학 석사. 역시 YS입니다. YS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로 돌아옵니다.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04년부터 들락날락은 했지만 지금까지 남구의뢰 민주당 유당 지구당 위원장. 부산 남구의뢰에서만 네 번째로 도전합니다. 전형적인 부산 민주당류 후보입니다. 부산 민주당류 후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호남의 이 더민주 혹은 민주당 유당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호남과 부산의 차이. 일단 탈당을 안 하고요. 네. 계속 지고요. 지역구를 안 바꾸고요. 계속 나옵니다. 17대에는 김무성과의 정면 대결에서 43.6%씩이나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소개를 올 2월 23일에 후보가 쓴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지요. 왜 자꾸 블로그를 읽느냐? 부산 민주당의 후보들은요, 블로그를 제가 관리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쓰거든요? 다 감동적이에요. 다 호전적이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질 것을 안다. 하지만 4년 뒤에 또 나가겠다. 이런 식입니다. 부산 사람들의 앗사람에 대한 어필이에요, 그런 게? 예? 부산 사나이, 뭐, 부산 경상도 사람들 앗사라다, 뭐 이런 말이.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어필인가? 이후에 이제 대구 경북의 민주당 더민주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이게요 7% 받고 지는 거하고 45% 받고 지는 거하고는 그렇죠. 멘탈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맞아요. 물론 호남에 넘어가죠. 45% 받고 지죠. 탈당합니다. 다른가 엄청나지. 많이 달라요. 혹은 당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당에서 해요, 거기는 만들어진 네. 당에서 지금 출마 안 하잖아 지금. 부산 보세요. 자. 제목은 섬세한 유권자. 왜 우리는 모두 선거 때마다 경제에 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야 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해 왜 한국의 선거에는 모든 주제들이 경제라는 한 가지 단어로 수렴되는 걸까요? 물론 사회적 약자 중 저소득층은 언제나 배려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여야의 공방이 오가죠. 하지만 동성애자,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슈는 저소득층에 가려있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사람들에 비해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동시에 사회적 소수이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다수들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등한시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는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단순히 청년, 여성, 노인과 같은 몇 가지 항목으로만 분류하며 유권자 역시 후보에게 단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과 같은 단순한 욕구만을 바라기 때문이지요. 실제 선거에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의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먼저 다양한 생각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저소득층, 중산층 혹은 청년층, 장년층, 수도권과 지방, 호남과 영남으로 분류해버릴 때 유권자들의 욕구가 이렇게 단 두 가지씩으로 정리될 만큼 단순한 걸까요? 저 박재호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이며 온전한 인간으로서 선거를 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원하는 게 잘 사는 것뿐이신가요? 잘 쓴 글이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제일 야당 후보가 이런 말 하는 건 저한테는 엄청나게 신선했습니다. 부산 민주당이 이런 식입니다. 일석 민주당 말고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유정기 51세 남자 KTS 대표고요. 동아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했습니다. 방위로 1년 6개월 복무했어요. 장남은 지금 현역 복무 중이고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관세법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을 치셨어요? 그런가 봐요. 부산에 있는 KTS라는 인력 파견 아웃소싱 업체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 기대하지 마세요. 대표가 이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기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건설 일 하셨대? 네. KTS가 네. KT 짭짭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19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고요. 네.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사들을 제외한다면은 네. 2011년에 좋은 만남이라는 매체와 인터뷰한 게 유일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듀오 같은 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왜 저기 우리 군대에서도 좋은 생각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 같은 거야?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화장실 잡지? 네, 화장실 잡지 같은 건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기자는 봉사 활동을 무지하게 칭찬하고, 이 유정기 후보는 부끄러워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겸손하다. 예. 네, 일단 겸손한. 그런 거 밑에 보면 한 적이 있어. 기자 유정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때 그 저기 취재 구한 네. 후보가 직접 제공했던 고무열 후보. 공천됐어요. 취재 공천됐습니다. 네. 네. 레드썬 공천됐어요. 레드썬. 아, 김대부 후보도 공천됐어요. 하여튼 그 동네에서는요, 10년간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 좀 하자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네. 네, 뭐 겨우 인터뷰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총 회원수가 7명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 발표조 모임인가요? 아니요. 여기 유정기 후보를 뭐 응원하는 카페 뭐 이런 건데요. 아, 네. 네, 7명입니다. 7인에네. 네. 게시물 절반 정도가 조회수가 1위고요. 아니, 선거 캠프도 7명은 넘어. 넘었죠. 네. 조별과제. 네. 조별과제인데, 이거? 조별과제 팀인데? 네. 그리고 하여튼. 조별과제 지금 과하네요. 좀 많네요. 무임승차자 한 4명 됩니다, 그러면. 네. 하여튼 지금 조회수가 게시물 절반이 1. 네. 나머지 절반은 0.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2012년에 멈춰 있어요. 네. 그 트위터도 그때부터 이제 멈췄고요. 네. 연동시켰나봐요. 페북이 있습니다. 네. 3월 14일부터 급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 사진을 줄창 올리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할게요. 네. 공약이 있게요. 새로운 거 개발해. 아, 이상입니다. 그래도 양당 후보들은 강남에 집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 땅은 다 부산 아니면 울산이네요. 땅 되게 많아. 이 지역구에서 재산 왕입니다. 땅 되게 많아. 네, 14억인데요. 에쿠스도 네. 있어. 09년식이지만. 그리고 유면상 PD가 궁금해했던 게 뭔지 알겠네요. 뭔데요? 왜 스타렉스가 있을까? 되게 많아요, 스타렉스. 근데 이게 정말 미스테리인 게 그 후보 재산으로 등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저 선거용으로 쓴다고 해도. 그리고 선거용으로는 스타렉스가 맞지 않아요. 화물 트럭이어야지. 가족 여행을 자주 떠나는 자상한 부모다. 대가족이다. 대가족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돌을 주시고. 키운다. 뭐 등등등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남구 후보들을 보셨고요. 북강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갑 기록상요. 부산은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거의 복사한 수준입니다. 13대 통일민주, 14대 민자, 15대 신한국, 17, 18대 한나라, 19대 새누리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당 지지 표심이 위태위태한 50% 중반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여기서부터는 소위 낙동강 벨트 한복판이죠. 북강서갑은 맞다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박민식 남자 50세 국회의원 재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외무고시 22기 사시 35기 서울 창원 부산 수원지검 검사 아 고시 두 개 봤어요? 네 현재는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이고요 재산은 23억 병역은 본인 육군상병 소집 해제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89% 상임위 출석률은 82% 법안 대표 발의 39건 이 중 가결 5건 대한반영폐기 13건 성폭력범 약물치료 대상에 유사 강간죄를 지은 사람도 추가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및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액 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아마 검사 시절에 느꼈던 문제를 보충하는 식의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2002년 DJ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 도청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장 신건 임동원이 구속됐었죠. 네. 이때는 두 국정원장을 보내버린 게 당시 수사검사인 박민식입니다. 아. 당시 별명은 불도저. 사실 이때만 해도 국정원 도청이라는 건 뭐 사실 지금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애교 수준이었지만 그때는 뭐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그 실을 꽂은 종이컵으로 엿듣는 수준이었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 참 정형근과 인연이 많은 게 18대 때 정형근과 공천을 붙어서 그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거 진짜 아이러니예요. 그 고문맨이 폭로했어요. 예. 국정원이 도청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준 수사 검사랑 네. 같이 또 같은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 붙었어요. 경선을 네. 했죠. 2010년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이때 많았죠. 그래서 이때 관련돼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가장 강경하게 주장했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초등학교의 CCTV 설치도 그가 밀어붙인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듬해에는 아동 성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인해서 2011년 여성 유권자연맹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자, 2012년에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더 강경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력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법안을 발의하자 이거는 거세게 반대합니다. 네. 이 당시 아니,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는 다르잖아요. 아, 그건 안 돼. 오해하면 보존해줘야 된다. 네. 이 당시 박민식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물리적 거세법안이 또다시 제출되었군요. 제가 화학적 거세법을 재정법으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나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형도 교수형과 능지처 찬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형은 찬성하지만 능지처 참여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 그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럼 원형 보존이 맞네요. 맞죠. 주장하고자 하는 건. 네. 라고 반대율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제 화려한 과거의 이력과 달리 19대 국회 와서 그는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며는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대표 발의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대표 발의자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그때그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기도 했었죠. 이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는 반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새누리당에서도 10명 안팎인데 그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전 필리버스터 당시 정청래 의원의 연설에 박민식 의원이 막 소리를 좀 태클을 걸자 정청래 의원이 이게 바로 테러라는 겁니다. 라는 말로 박민식 의원을 아닥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새누리당에서는 친일로 분류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카피는 비가 오면 우산이 되겠습니다. 우산이 되지 못하면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라는 약간 참여정부 느낌의 카피를 쓰고 있고요. 민주당인 줄 알아요? 본인이? 네. 홈피에는 그의 가게와 인생을 담은 슬라이드 수용식의 동영상이 강제로 재생되는데 그거 제일 짜증나. 아, 클로즈 버튼 없어? 네. 거의 음악이 대하 드라마 수준입니다. 게다가 강제 자동 반복 재생되는 모드라
ESC 안 먹혀요? 아니, 홈페이지를 보는데 거슬려가지고 통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공약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 보면서는 좀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뮤트해야 돼, 그런 그러니까 주무실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문제들. 아, 네. 네. 전 성폭력특별법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반인권적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네. 시대상을 반영했고 또 능지자 처형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선수가 늘면서 네. 이번 맞아요 맞아요 참, 예. 노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좀 예. 그래요 예. 이게 그렇네요. 16, 17대 때 거대 야당 그 한나라당 의원들의 활약을 보면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 받을 때 많거든요. 아 그때가 상식적이었죠. 예예.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중소기업의 편이 됐었어요 그 당이. 자, 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4세 남자, 의령생이고요. 만덕초 덕천중 구덕고 동국대 역격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환노위의 입법보좌관으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합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갑니다.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참여정부 말기에 청와대 제2부속실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의 한 7분의 1쯤 되는 재산으로 일기토를 하고 있습니다. 4회 북구청장 여루당 낙선, 18대 북강서갑 통합민주 19대 북강서갑 민주통합 낙선, 부산민주당형 출마자입니다. 부산민주당형 출마자들의 성향 하나가 발견되는 것이 후보들이 주로 온라인에 글을 직접 쓴다고요. 네. 예, 인사드렸습니다 수준의 글이 아니라 중앙당 혹은 시당 도당의 견해와 무관한 자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북구 맛집은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공약이 개발이 덜 된 것 같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지요. 거의 우리 둘이 다 아네요. 북강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을 북강서 을 후보 보죠. 아, 새누리당은 예 챔피언이네요. 네. 새누리당 시골에서는 살 수 없는 남자 김도읍. 그렇죠. 남자 51세 캐피털 김. 그렇죠. 국회의원. 이름 가지고 이래도 됩니까? 네. 동아대 법학과 졸업. 나중에 김수도씨가 나와도 이럴 거예요? 네. 4시 35기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 전 국회 세월호 특위 위원이었고요. 재산은 26억. 병역은 본인 공군 1병. 소집 해제. 장남은 징병검사 대상입니다. 전과 없고요. 본회의 출석률은 95%. 상임위 출석률은 86%. 법안 대표 발의는 35건, 이 중 가결 2건, 대한반영폐기 16건. 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네, 타율이 5할이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하고, 근데 통과돼. 될 거만. 되게 통과돼. 자, 근데 뭐 이제 퇴직한 교정직 공무원들이, 이게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줬는데, 교정직 공무원들은 이 교정공무원 동호회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정공무원 동호회 설립하게 설립을 할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재향 교정 동호회 법안 같은 모든 국민이랑은 상관이 없는 법률을 만드신 게 눈에 띕니다. 19대 그 교도관들하고 좀 친하셨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이제 부장검사 출신이니까. 네. 예. 19대 총선에서는 문성근을 꺾고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 새누리당의 낙동강 방어전 사수 공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 이후에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단언하며. 여직원 셀프 감금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으로도 감금이 성립된다라는 참신한 실드를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양승조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발언을 했다며 제명안을 낸 분도 이분이고요. 네. 조계종 전 교육원장을 지낸 청화스님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해서 종단 차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거 많네요. 예, 통진당 이석기 사면과 관련해서 과거에 문재인 수석, 이석기 사면이 국정농단이라며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이어붙이는 딱 풀칠에 있어서는 입신의 경지임을 과시하셨습니다. 네. 최근의 패드립은 백남기 씨가 시위대에 폭행을 당해서 중태에 빠진 것이라는 일베자료를 인용해 지를 나는 호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베자료 인용. 네. 앞서 박민식 의원의 경우는 공, 과가 그래도 좀 구분된다 하겠으나 공이 없어요? 네, 이분의 경우는 사실 공이랄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재출마 이후 인터뷰에서는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민족주의자야. 네, 글쎄요. 전 그의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활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공식 사이트. 당에 등을 돌렸어, 지금 환타님이. 아니, 가끔 화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우리 당이지만 이건 저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가끔 있어. 이한구 위원장. 이한구 위원장. 어? 아. 오랜만에 쳤습니다. 트윗을 무려 3,800개나 날리고, 팔로 팔릉도 7,600명대니, 여태까지 본 의원 중 가장 트윙이었다 할 것입니다. 아, 새누리 중에 최고 트윙이요? 네. 하지만 공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재산 보는 거 참 재밌는데요. 예. 그. 재산 담당. 네. 네, 북강서가 왜 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상대였던 박민식 후보에 비해 재산이 한 4분의 1. 예. 이번에는 13분의 1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48세, 진주생. 남부민초 대신중 동아고 동아대 인문대 동아대 경영학 석사. 병장 만기제대. 17대 18대 6회 북구청장 낙선. 총선 두 번, 지선 한 번. 그냥 정진하고 들이받는 부산민주당입니다. 98년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5년 후에 특별복권됐습니다. 지지난주 탈락한 케이팝스타 시즌5의 정진우 후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양반도 후보죠? 홈페이지에 가시면, 크롬을 쓰시면 멜웨어 있다고 경고 뜹니다. 공약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게 읽고 싶은 게 있으면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해서 새 창을 띄우잖아요. 네. 계속 malware, malware, malware.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이트를 방문.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한 일곱, 여덟 번 했네요. 이분 돌아보느라. 공정위, 방통위, 금융위의 행정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차등 의결권, 황금주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단기적 결과로 보면 재벌 대기업이 엄청 좋아할 정책입니다. 보호하는 정책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일단 대기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불리하든 족치든 해보겠다. 이런 어감입니다. 전략적 접근이죠. 대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낙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게 만들겠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서울 세종시 말고 먼 데로 옮기겠다. 경제부처와 싸워야 할 곳이 얼굴을 자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부터 떨구겠다. 개인적으로 쓴 글을 봐도 그렇고 중앙입법에 대한 오랜 고민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인물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정규룡, 55세 남자고요.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 본부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한 경영학 석사고요. 병역은 부동시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시는 안과 질환이에요. 아. 네. 14년 지선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부산의 국민의당 후보답게. 아니 뭐 이게 부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국의 국민의당 후보답게. 네. 언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유일하게 페북이 있는데요. 네.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2014년에 빅신들 사퇴가 아니라 퇴출이다 이런 게시물을 썼어요. 이런 얼음의 신들. 네, 이런 얼음의 신들아. 퇴출이다. 이 아이스 같들. 퇴출. 이것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는 이제 철수 씨는 철수할 때인가 봅니다. 이런 게시글도 올리고요. 올 1월까지만 해도 안철수의 이승만 박정희 묘역 방문에 비판적인 글을 공유하기도 하고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던 날은 대한민국이 미쳤다라는 게시글도 올리고요. 와. 그리고 문재인의 호의적인 글들을 주룩주룩 공유하고 계시에요. 왜 저희 당으로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일화 하겠네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네.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한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 얼음의 신들 때 얼음의 신들을 지금 따라왔어요. 제목이 네. 뿌락치인 것 같아요.
스파입니다, 이거.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하여튼 공약은 알 길이 없어요. 당의 동지들을, 네. 예,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신들로, 예, 취급한, 국민의당. 왠지 미래의 에어컨 이름일 것 같은. 국민의당 후보, 아이스갓? 국민의당 후보를 모셨고요. 남구 북강서 돌아봤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해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갑. 해운대는요,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마린시티와 신시가지는요, 막 으리으리 삐까뻔 척 하잖아요. 민정당 유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부산 동부 기장과 해운대는 다른 곳보다 또한 본선이 쉬운 편이긴 합니다. 좀 잘 사는 그 동네만 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대가 약한 거지. 나머지 동네는 또 안 그렇거든요. DJP 연합이 기세등등하던 98년 7월에 재보선에서 사실상 여당 후보였던 자민련의 김동주 의원이 해운대 기장을 해서 한 번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돌대가리야. 청문회 때 이 말을 했던.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 아, 저한테 그런 줄 아세요? 저를 보면서 말씀해. 인사 확 쓰더라고. 그 외에는 통일민주, 민자,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 루틴이고 나머지 부산과 똑같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 하태경, 47살. 정치인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정치인.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사, 중국 길림성 길림대 경제학 박사. 사회주국과에서 경제학을 왜 배우죠? 네.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재산은 6억이고요. 병역은 4번의 연기 끝에 수형으로 소집 면제. 전과가 2개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모두 1995년 특별복권됐습니다. 돌아온 NL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런 후보가 나서는 게 바로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주의. 나 이 말 한번 써먹어보고 싶었어. 본회의 출석률 82%, 상임위 출석률은 72%. 대표 발의 28건, 가결 1건, 대한반영폐기 3건. 야. 새누리당 의원 측은 최악의 성적을 자랑합니다. 대표 발의 건수가 적은 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대한 반영 폐기조차 적은 건 낸 법이 상당히 유니크하거나 내부에서 왕따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이게 원래 좀 보면 법안 발의도 좀 패거리져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패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국회 내에서 표현이 되냐면 보좌관이 들고 가요, 사인 좀 해달라고. 아. 그랬을 때 노는 못 하거든요. 지금 누가 도장을 들고 갔다. 그런 김무성이 그런 식이에요. 대표님이 우리 방 도장 들고 가셨다고 이런 식의. 네. 통일운동가이자 윤동주 장준하에 버셨던 문익환 목사의 말년 수행 비서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은 전대협 대표 그 성 뭐였는데, 예, 이분의 방북 사건 연료로 징역까지 살았던 골수 NL이자 통일운동가였던 하태경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절 탈북자들을 돕겠다며 호롤단신 중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접한 끝에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잘 짰네요. 이후 민간 방송의 설립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호소해서 60만 달러의 자금 유치해요. 그리고 2005년 열린 북한 방송을 개국합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2011년 한나라당 입당제의를 받고 19대 총선에 나와서 당선됩니다. 이분이 가결한 법안 중 하나는 식품안전기본법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식품안전의 기준과 규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길을 열었다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통일운동가 대북전문가라는 직함치고는 그에 해당한 어떠한 법률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게 꽤 신기합니다. 네. 아무튼 이분은 입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좌충우돌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그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예. 좌우입니다, 진짜. 네. 보수정부 들어서서 5.18 추모식에도 이문현 행진곡 같은 거 못 부르게 하죠. 하태경 의원은 이문현 행진곡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심지어 종북 더 씌우기를 이문현 행진곡에 종북 더 씌우기를 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경질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진심입니다. 예. 예. 이 외에도 우리 민족끼리에 가입한다고 다 종북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NLL 대화를 공개를 비난하며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석기는 간첩이라거나 통진당 사태가 있기 전이에요. 네. 처음부터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바닥을 다 알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임수경도 알고 뭐 네, 이석기도 네, 아는데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네. 간은 간첩이다 뭐 이러면서 네. 적어도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팩트다. 박지원은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다. 막말 정청래 최악위원, 야당 레드카드를 들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향 NL이 자주 들고 나오는 레토릭 중에 하나예요. 일제가 제대로 산업화를 시켜놨다. 식민지 근대화론. 네. 정청래 의원과 주승용 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싸웠죠. 그때 이제 그걸로 정청래 의원이 결국 이제 공천도 못 받았는데 트위터에다 이 시기에 정청래 의원 밉상 입방정에 주승용 최고위원 전격 사퇴 마치 봉숭아 학당을 보는 것 같군요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의 막말 중 최악은 세월호 전국대입니다. 김영호 당신이 고귀한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데 선봉에서 있으면 직시해야 돼.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좌파를 대변한다.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말을 대차게 하고 까였죠. 참고로 나름 새누리당에서는 정청래급으로 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여러 군데서 느껴집니다. 공식 사이트 이름은 국회의원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 뭔가 홈피가 예쁩니다. 되게 블링블링해요.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 블로그 느낌이에요. 참고로 이분은 국회의원 중 손꼽히는 트윙녀입니다. 맞아요. 네. 트윗이 무려 7,113개. 제가 이 글을 조사하기 전, 조사하는 시점에서 10시간 전에 공천 확정됐다고 막 자랑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 네. 조사하면서 이분은 뭔가 외로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 많이 들죠. 조사 후 네, 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네. 그 하태경의 정체성은 그런 일관성이 보이더라고요. 젊었을 때 배운 것에서 정관이 달라지진 않았다. 다만 그 전에 젊었을 때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통진당 계열 스나이핑은 또 오지게 잘하거든요. 또. 그 통진당 엄청 싫어. 근데 정체성은 진짜. 못 버렸어요. 예. 아. 근데 또 의외로 또 다시 공천이 됐잖아요. 또. 그죠. 재밌죠, 진짜. 네. 상대는요. 세 명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64세 남자. 동네 온천장생입니다. 명륜초, 금정초, 동래중, 동래고 부대 졸업했고 해운대 기장의 의석이 늘다 보니 최초로 입후보하는 더민주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부산대는 수학과를 나왔고요.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서 재산이 한 4배쯤 됩니다. 돈 많네요. 전 LGCNS 부사장. 전 포스코 ICT COO.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삼성을 뚫은 말단 반도체 연구자 양향자와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LG전자 최초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 임원이 유영민 후보의 배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드래프트 11번입니다. 처음부터 이 지역구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당 일성은 하태경 잡으러 간다. 험지에서 정치적 생명 걸겠다. 정치적으로 방금 태어났는데도 여기는 호전적입니다. 영입인사도 알아서 필사직생 운운하며 전투적이 되는 부산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신인이다 보니까 개파도 없고 누구 사진 붙여놔야지 하는 계산 같은 것도 안 보여요. 홍보물의 사진은 문재인도 손학규도 정동영도 노무현도 안철수도 아닌 빌게이츠랑 찍은 사진입니다. 빌게죠. 네. 해운대는 이미 ICT 디자인, 게임, 영화, 거대 전시장 등 그 거대 전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거대 전시장은 뭐죠 해운대? 코엑스? 코엑스는 삼성동이고 해운대? 그 있잖아 백스코. 백스코. 백스코 맞죠? 대구에 있는 게 엑스코고. 네, 예, 백스코.
등 스마트 산업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니까 AI 관련 원천 기술 확보와 특화 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겠다. 징역 공약인데도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좀 새롭습니다. 현재 야권 단일 후보를 제안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아. 일하세요, 이제. 네, 드디어. 드디어. 예. 정의당. 이병구, 46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이고요. 동명대학 기계과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노무현 정부 국가정보원장 보좌관. 국가정보원장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전 유시민 국회의원 비서. 아, 유시민 예, 의원실에 있었어요? 참여하게. 예. 그리고 육군병장 만기 제대, 재산은 2억 3천, 세금은 75만원 납부, 그리고. 장기는 돈을 안 쓰셨구만. 벌어놓은 다음에. 재산 많은데 이렇게 세금 별로 안 내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선거 당선된 이력은 없습니다. 슬로건은 이제 박근혜 정권 심판 느낌표. 민주주의 회복. 옛날이다. 네. 조금 옛날이다. 아니, 민주주의 회복에 느낌표 안 붙였어요? 예, 여긴 느낌표가 없습니다. 예. 박근혜 심판이 더 급해. 일단 심판부터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약으로는 경제정의와 노동정의를 기치로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의 믿음직한 대변자이며 따뜻한 동료. 다른 하나는 조세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아, 냉정해! 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욕하느냐 안 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유세를 하는데, 노란색 세발 자전거를 타고, 어? 예? 예. 뒤에는? 작은 거요? 아니, 큰 거. 큰 거? 아, 예. 큰 거. 예. 대형 그거를 타고, 뒤에는 굉장히 그 커다란 고민용 있죠, 왜? 사람만한 거. 예. 그, 윌슨. 예.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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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갈색으로 된 거 그거를 예. 태우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외로워서 국민의당 예.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약간 혹시 헬륨 가스 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4자 이렇게 풍선 네 헬륨 네. 예, 그 곰이 이제 세월호 그리고 위안부 협상 문제 카드를 안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아 손이 모자라서 인형으로.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민주 유영민 후보랑 네. 이제 후보 측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대는데 네. 이게 예정일이 3월 25일이거든요. 네. 뭐 출생도 아니고 예정일이 있어요. 지났네요. 예, 네, 지났는데 지금 아무 말 없습니다. 아 이런 안 되나 야권 후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통일한국당. 처음 들어보시죠? 있을 법한 설명! 이름은? 예. 북핵에 대응하여. 시작부터 세다. 핵 만들자!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마스터베이션 뉴클리어. 지금 서명받고 있습니다. 핵무장 지지 범국민 서명으로 나서 있습니다. 그런 서명보수 이념정당을 표방한 정당입니다. 우리 유명한 변희재 트위터리안 있죠? 네.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신생 애국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내지? 애국보수들의 결집을 요구합니다. 후보는요? 네. 통일한국당. 통일한국당. 문만길, 남자 60세입니다. 직업이 디벨로퍼라고 하네요. 개발자요? 개발자? 예, 땅 매입부터. 아, 프로퍼티어티. 예, 땅 매입부터에서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 관리까지 하는. 아, 나는 게 없는데. 공인 중에서 하네. 예,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기획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걸 디벨로퍼라고도 부르나 봐요. 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모르겠네요. 이 직업나는 그냥 자기가 쓰기 나름인가 봐요. 그건 그래요. 무슨 폼이 없어요. 네, 네. 부산대 경영대학원 재학 중이고요. 월드 부동산 투자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아이고. 병력은 육군 일병 복무 만료 소집 해제네요. 네. 재산 신고액은 4억 4천이고 납부액은 300만 원가량 됩니다. 전과가 3범인데 배임으로 징역 10개월 받고 도박으로 벌금 200만 원 받았습니다. 돈이 그래서 부동산 한 사람이 4억밖에 없구나. 네. 아, 하우스에서 좀 날리셨네. 손가락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손모가지는 어떻게?
안전하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많이 일었으니까 속모가지는 안 날아갔겠죠. 많이 따서 귀라든가. 네, 네.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또 150 있네요. 상표법? 예. 네. 뭘 잘못한 거야?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20대 총선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 그 중에서 이색 전과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후보는 이색 전과자입니다. 네, 좋은 정리. 어찌 보면은 하태경 후보가 되게 불쌍한 게 갑자기 여기 후보가 좀 몰리잖아요. 네. 만만한 거죠. 5-1이에요. 네. 그렇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로. 불쌍해요. 네. 하태경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해운대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아,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예. 새누리당 배덕광 67세 국회의원 마산상고 동아대 경영학 학사 부산대 행정학 석사 경성대학교 경영학 박사. 아, 학교 좀 바꾸지 마세요. 아, 진짜. 다 읽어야 되잖아. 그것도 읽기 싫어? 아니, 이거 얼마나 좋아. 경성대학교 경영학 학석 박사. 얼마나 간단해. 아, 그건 그래요. 네. 경주세무소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리과 과장, 전 해운대구 구청장, 재산 55억이고요. 공직선거는 승승장구했네요. 네네. 본인 질병 소집 면제. 본회의 출석률은 87%, 상임위 출석률은 89%, 법안 대표발의 22건, 가결 빵, 대안 반영 폐기 2. 이거는 뭐 시원하게 노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밑바닥이네요, 경남은. 아니, 예, 부산은. 예. 근데 그나마 좀 쉴드를 쳐줄 수 있는 게, 이분이 2014년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오신 분이라, 뭐, 그래도 약간의 쉴드를 쳐줄 수 있네요.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는 중이거든요. 네네. 예. 원자력 방호의 개념이 물리적 타격에만 있는 기존 법률의 방호 개념을 사이버 방호까지 확장시킨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일부 개정안. 과학관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과학관 민영화라고 많이 하는데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가 짧은 국회의원 기간 동안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문데요. 구청장에서 국회의원으로 건너온 케이스입니다. 구청장 시절 수상 경력이 눈에 띕니다. 다산 목민 대상,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분 약속 대상 등을 받았습니다. 2013년 730 보선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서병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자, 지금 부산시장이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분은 구청장을 사퇴하고 총선에, 네. 보선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짧게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아, 그렇죠. 표현하죠. 고리원전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인 것 같지만 하여간 고리원전 1호기에 더 이상의 연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안 그러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통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창가보 출신이라 그런지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한 편입니다. 드론이 미래다라는 토론을 개최하면서 실질적인 현 국회의원 중 유일한 드론 전문가 앤 전도사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원 기간이 짧은 탓인지 성정 탓인지 별다른 중앙의 분쟁에 끼어서 구설에 오른 일이 없고 막말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국회의원의 일을 즐기신 듯합니다. 블로그 캐치는 힘내이소 배덕광이 있다 아입니까입니다. 결코 인물이 좋은 분은 아닌데 사진이 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입혀놓으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때는 사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이 편집이 잘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찍사의 능력이 좋다. 예. 네. 역시 공약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 의뢰는요. 저쪽은 구청장 국회의원이고 우리 쪽은 기업인인데 재산은 저쪽이 훨씬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48세 남자 밀양생 파평윤씨 밀양고 동아대 정액과 동아대 교육학과 석사, 북경과학기술대 교육관리학 박사 수료. XSFM의 선거방송과 정치 이력이 합일되는 인물입니다. 6회 지선 해운대구, 14년 국회의원 보궐 해운대 기장갑 새정치연합으로 낙선. 본인 육군 병장 만기, 두 아들은 징병검사 대상자고요. 기업가입니다. 코렘 어학원이라는 곳의 대표인데 사업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근저에 외식사업부 코렘푸드서비스가 밥집 프랜차이즈를 냈는데 해운대구에 있는 윤서방 아구찜입니다. 블로그는 개인적 얘기 1, 아구찜 얘기 2, 후보 얘기 7 정도 되는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공약이 아주 많고 중앙공약은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최연소 무소속 후보가 나왔네요.
네. 무소속. 무소속. 최선명, 남자, 25세입니다. 1990년 6월 25일생이네요. 직업은 현재 없습니다. 신라대 관광 이벤트학과 졸업했고요.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연세를 보아 한 1년씩 정도,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가능성이. 네네. 네, 보입니다. 네. 대학에 다니는 내내 세차장이랑 현금 수송, 서빙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면서 본인이야말로 흑수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보안요원과 판매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선거에 나왔다고 하네요. 재산이 꽤 되네요, 젊은데. 1억이나 되네요. 그게 본인 재산이 아니라 가족 재산 다 포함해서 입니다. 네. 손수조 때도 그랬어요. 네. 그래. 아버지가 그 집 보증금이 1억이지 않나. 지금 저 신고한 바에 따르면 본인은 재산이 없어요. 네. 아, 아예 없어요. 빵이에요. 네. 예. 아버지 집, 아버지 전세, 아버지 차 라세티 프리미어. 네. 끝이에요. 재산, 학벌, 어느 하나 특출난 것이 없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제가 이런 경우를 근처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이것은 보통 부모의 목을 졸라 출마하는 거. 청년과 서민을 대변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평했네요. 아, 정말 어린 나이에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해운대 의리였습니다. 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학구 갑. 사하갑은요, 5.18 및 12.12 관련 재판을 이끌어낸 총무처 장관, 상도동계 투사 고 서석재 의원이 5선 중 4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도동이고 뭐고, 지역구 의원, 우리 복사기, 어디 갔습니까? 인천으로 갔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척수, 53세 남자, 정당인. 해양대 해양경찰시스템학 학사, 부산대 행정학 석사, 현 부산광역시 대외협력정책고문.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300만원이고요. 재산은 10억 8천만원. 병역은 본인 해군 하사,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원래 사하갑은 염료의 친구, 문도리코 문대성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료의 친구. 네, 하지만 문대성 씨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현재 인천 남동구의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문대성 어떻게 됐어요? 뭐라구요? 아직 몰라요. 인천 가서 보시죠. 아니, 아, 이게 후보 등록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비후보에 무려 부산시장을 4번 한 허남식 씨도 있었는데 네. 경선에서 김척수 씨가 이겼습니다. 꽤 무서운 신예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의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스타일입니다. 2016년 1월 26일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총선 출마 기자견을 할 때 몰려가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게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랬는데 됐어요. 참고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허남식 시장이 부산시장일 때 해운대만 집중적으로 키웠고 사하구는 찬밥 신세를 쳤다. 그래서 옆 동네 사하 주민 구민들의 분노. 참고로 이날 시위의 피켓 중 하나는 해운대에서 집 한 채를 팔면 사하구에서 새 채를 산다. 였습니다. 아, 지금 이 김척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사하구 주민들이 허남식에 대한 비토죠. 예. 해운대만 띄웠다. 그죠. 김척수 후보가 뭐 그 정당 관리를, 지구당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는 부산시장이 워낙에 표를 잃었다. 예, 근데 예. 왜 글로 나왔을까요, 허남식은? 그러게요. 예. 아무튼, 넌 해운대만 발전시켰지 사하구에서 뭘 했냐. 이런 걸로 이제 뜬 거죠. 아무튼 사하구에서 허남식에 대한 여론은 꽤 좋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김척수 후보는 허남식은 72일, 나는 72개월 사하를 위해 뛰었다는 구호로 파고들었고 결국 이 정치 신예가 검은 허남식을 잡고 공천을 따냅니다. 오죽하면 지역 언론의 기사가 까미 안 된다 비아냥댔던 김척수, 여 공천받은 비결은? 이라는 기사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블로그 카피는 척하면 척수다. 척척박사 김척수입니다. 아, 네. 이름이 특이해서 이런 카피를 만든 것 같은데 네. 노인들은 모를까 제 기호의 카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먹힌다고 합니다. 네. 원해라 그런가 공약이 있습니다. 세상 인심하고는. 중앙 공약은 공약 정났어. 재밌다. 네. 중앙 공약은 장애인 복지 향상, 여성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향상입니다. 뭐 그냥 카피 수준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 사하를 관광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고 서부산의 중심상업지로 만들겠다인데 그냥 카피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공약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세법 위반 벌금 300은 뭐 하다 맞으신 걸까요?
저도 좀 궁금했는데. 예. 아, 이거 좀 자세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이 저거는. 이거 뭐 신발 비싼 거 사고 관세 안 낸 거 아니야? 아니, 그. 200달러 넘는 거 사고. 아니면. 면세점? 해외여행 들어오면서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온 거죠. 아니, 아, 진짜? 공천 정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공개할 거면은. 최소한 선거 기록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의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거만 그건... 보면은 사건 기록은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지금의 그 전과 기록 공개는 약간 후보들 편의에 좀 맞춰져 있는 경향이 강해요.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뭘 했는지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음주 운전만 하더라도 사건 정황만 보면 또 되게 재밌는 우리한테 좋죠 참.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만약에 저 선고문 나오면 네. 뭐 했는지 쫙 나올 거 아니야.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경에 뭐 술 먹고 얼마 처먹고.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민주화 운동 관련된 전과하고 나머지 전과가 비슷해 보이는 착시를 줘요.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잘 안 나오니까. 네, 맞아요. 예. 하여간 아, 김척수 후보 재산이 11억인데 에, 갑자기 올해만 6천만 원의 세금을 냈다. 이런 건 보통 이제 땡겨냈다. 아, 예. 그동안 못 낸 거 탈탈탈 밀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우리 후보는 재산이 6억밖에 안 되는데 어, 납세는 똑같이 6천만 원 내셨네요. 탈탈 털어내셨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49세 남자 경남 창녕생 부산대 정외과 89년 부대 총학생회장이고요. 부대 정외과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전과는 90년도 후에 사면 복권된 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어느 기분 좋은 날 밤에 음주운전 150 02년 보궐 17대에 해운대 기장갑에서 19대의 사하갑에서 낙선 현재 3대가 사하구에서 살고 있답니다. 참여정부 중반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허남식 이름이 또 나오네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자 허시장 10년간 서부산에 뭐 했노 정신 챙기라 고만 내리놔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이를 접수하여 경선에서 다른 후보를 뽑아줬죠. 예, 그런 셈이 됐죠. 최인호 후보가 원하는 대진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뒤져보시면 많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많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사하구 갑은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동네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무소속. 무소속. 전창섭, 남자 47세. 부산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이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아, 역임했고 네. 자유광장 손학규 정책시민포럼의 부산본부 대표랍니다. 아 손학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흔치 않은 아, 네. 마이너스 재산 후보네요. 네네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 3,500만 원이네요. 근데 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대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한 4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명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아닌가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마다 다 있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250만 원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150 받았습니다. 네. 정창섭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제가 어릴 적에 자주 가던 밀면집의 건너편에 있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진을 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아 네. 2015년 12월에 새정년을 탈당하며 나는 현재 문재인과 친노 패권주의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답시고 말과 행동을 불일치하는 작태를 보고 정치는 없고 한멸만 보았다라고 하며 탈당을 했네요. 그래서 레토릭을 보자면은 국민의당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학규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네. 블로그에도 손학규 대표를 찬양하는 글이 몇 군데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무소속. 무소속. 박경민, 남자 40세. 직업이 통닭 배달이라고 합니다. 우와! 동아대 산업 디자인과 졸업했고, 현재 쌈지 휴게소라고 하는 실내 포차의 주인으로 보입니다. 아, 주인이신데 본인의 네. 아이덴티티는 배달이시다. 네. 직업이 진짜 통닭 배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쌈지 눈꼭 통닭을 밀고 있는 메뉴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저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통닭을 배달하는. 네네네. 네, 뭐 핫윙이나 뭐 이런 건 배달 안 하시고 네. 주로 통닭만. 직업이 통닭 배달이라고 적었는데 음주운전이 3건 있네요. 아,
아니, 음주 배달. 배달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니, 뭐, 가게에서. 포장마차 하면 이렇게 손님들이 먹이잖아.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하다가 걸린 거 아닌가. 아, 사장님 한잔 해요. 막 이러면서. 네. 무소속, 박태환. 잠깐만요. 네. 박경민 후보. 경력에요. 네. 조혈 모세포를 58에 헌혈했다가 써 있어요. 네. 아, 기운 빠져. 촉파이 자주. 본인 피가 빠진 듯 기운이 빠져요? 야, 이분, 네, 2인입니다. 네. 조혈 모세포는 척추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일반 피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써놨겠죠. 오. 근데 앞에 붙은 현은 뭐예요? 현재. 지금도 빼고 계신다. 아, 현이라고 써 이분 있어. 피가 모자릅니다. 이분에게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아요. 매드맥스의 피주머니. 미래를 살고 계시네요. 네. 마지막 무소속 후보 보여주세요. 무소속. 무소속. 박태원, 남자 25세입니다. 신라대학교 전자공학과 2년 중퇴했고요.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부산 사하구 계정동에 술집을 개업했습니다. 다들 왜 이래? 현재 가게 앞에는 20대 국회의원 출마로 인해 4월 13일까지 휴무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가게 안 열고 있나 봅니다. 와, 아르바이트도 고용 안 하시나요? 그러게요. 야, 네. 사장님 없다고 술집이 운영 안 되는 경우는 없는데. 아니면 이 나이 때에 자영업을 한다 하면 아르바이트생이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럼 친구들이 선거 캠프 들어가느라. 야, 그럼 서빙 못하지 이러면서. 네. 아. 도대체 왜 나라가 바뀌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어 사비터로 올인했습니다. 아, 이런 출마의 변을 남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돈 있으면 들이대 볼만합니다. 네, 예, 진짜네요. 본인 상가네요. 가게가 전세금이. 여기까지가 사하 갑의 후보들이었고요. 사하구 을로 넘어갈게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 사하구가 생겨서요. 지역구 의원이 탄생한 12대부터 지금까지 미디어를 가장 많이 탄 이름은 현재 지역구 의원 2명, 갑의 문대성 을의 조경태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하 을의 기록은 야당 지지세와 여당 지지세의 대결 구도, 상도동계의 지역 영향력 같은 부산의 원래 키워드 갖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조경태의 땅입니다. 한나라당이 경북형 무소속을 만들어내면서 YS계와 군사정권계 후보로 표를 나눠가는 동안 그때그때 조경태는 힘있는 여당 후보, 예산 많이 퍼오는 후보, 지하철 끌어온 후보 등으로 슬로건을 상황에 맞게 바꿔달면서 3선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좋게 표현하면 중앙당은 해준 게 없습니다. 중앙에서의 이미지도 어른들 말 안 듣고 노무현 방패 노릇하는 어디 먼 곳 지역구의 초선이었던 것이 야당 내의 보수 의익으로 특이하게 변태를 하죠. 아무튼 소선거구제 이후 영남의 유일한 민주당류 3선 의원. 지금 제 손엔 없네요.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새누리당 조경태. 크, 빠밤. 이건 진짜 레슬링 보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악역 전환. 네. 마초맨 랜디 세이비지의 악역 전환 이후 최고의 드라마틱한 변화죠. 남자 48세, 국회의원 3선이에요. 48세인데. 네. 부산대학교 공학 박사, 현 다대선 지하철 추진위원장. 재산은 7억 7천이고요. 병역은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전과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2.5%, 상임 출석률 84%, 법안 대표 발의 69건, 가결 셋, 대안 반영팩이 20건입니다. 벌금과 징역의 비율을 1년당 1천만 원으로 개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올린, 아, 이분도 과태료일 거예요.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추가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 주는 각종 혜택을 받게 한 중소기업법 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그가 발의에 가결된 법안입니다. 훌륭합니다. 예, 법안 발의율은 높지만 법안이 소소했고 혼자 놀았던 흔적이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혼자... 몇 가지 법안은 괜찮습니다. 진짜요. 법 보죠. 통과된 법 보죠. 혼자 놀았다는 티가 나요. 네. 네.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로 정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선거에 나온 건 1996년.
무려 28세의 나이로 15대 선거에 나가 15.5% 득표하고 낙선했지만 주목을 받습니다. 28세. 예. 16대 때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요청했으나 실패해서 탈락. 다시 새천년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합니다. 그래놓고 17.5%를 얻고 낙선합니다. 이게 지금 조경태가 또 두고두고 까이는 거죠. 한나라당 공천받았다 떨어지니까 새천년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어찌됐건 이후로 17대, 18대, 19대 연이어 3선을 민주당 타이틀로 쟁취해냅니다. 참고로 17대는 탄핵 여풍이 불 때죠. 즉 그의 배지와 노무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지금이야 믿어지지 않겠지만 2008년 광우병 정국 때는 울먹 정운천을 몰아붙이며 진짜 울기 직전까지 몰아넣어서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었죠. 그가 지역구에서 인정을 받게 된 계기는 역시 부산철도 1호선 연장 구간에 사하를 밀어넣으면서부터입니다. 네. 참고로 이때 그의 얘기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겨서 당시 그 당시 따냈고 3선이 되기 직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해서 민주당이지만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지하철이 조경태를 3선까지 가게 했죠. 그렇죠. 심지어 19대 때는 민주당 간판으로 59%의 득표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즈음부터 그는 좀 특이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친노로 분류됐지만 굳이 문재인 밑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았던 느낌 같아요. 네. 해서 실제로 대선 출마 선언하기도 하는 등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들은 그거였죠. 문재인과 자존심 대결하다가 네. 이 모양이 꼴이 됐다. 네. 하여 예. 문재인을 라이벌로 인식했고 사사건건 네, 충돌했습니다. 네. 물론 당내에서는 문재인이 친노의 모든 지분을 가져갔기에 그는 스스로 친노라 주장하는 나 혼자 개별 개파의 보스이자 조직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 민주당이 쪼개지는 국면에서 남들은 단 안철수를 따라갈 때 홀로 탈당해 새누리당으로 갑니다. 음흠. 뭐 지금 시점으로서는 조경태 주고 진영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습니다. 1대1 트레이드죠. 네. 누가 아, 진영은 개...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 정도에. 네. 누가 걔 이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배치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도 막말이라 분류된 게 있긴 하나 반인륜적이라기보다는 정파간 툭탁툭탁에 가까웠던지라 굳이 소개는 안 합니다. 홈페이지는 그새 빨개졌습니다. 카피는 사하사람 조경태, 일자라는 우리 경태, 영심이 남자친구인가요? 중앙공약은 왜 저래? 어, 빵빵 터진데 나한테? 의원님 잘 웃으세요. 나만 웃긴 거. 영심이 남자친구는 안경태죠? 네, 왕경태. 그렇죠. 왕경태. 왕경태. 홈페이지는 아, 중앙공약은 비례대표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이거 홈페이지에서 사인도 받고 있습니다. 개별 개념을 만들어서. 그 외에는 모두 지방공약입니다. 뭐 내가 하던 거 이어서 마무리하겠다가 주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에겐 대표 원수 중 하나지만 남들을 닦아는데 숟가락 얹는 건 선비의 풍모가 아니라 믿는지라 좀 드라이하게 설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비시구만. 왜 배지 하나 날아간 걸 채워준 사람이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사하 주고 용산 받은 게 저는 정말이지 윈윈이다. 예. 여간에. 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29세 남자 부산생 모동초 모동중 낙동고 동아대 정액과 해군병장 만기 공직선거 처음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 드래프트 16번 13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새누리와 더민주를 앞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최연소 후보입니다. 2011년 호주 4EB 한인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팩트TV 아나운서 사람들은 공식적인 듯한 명칭을 좋아하니까 아나운서 운운하지만 사실 개통으로 보면 대안 언론 인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의 통진당 황선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도 떠오릅니다. 젊은 나이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명함이 있고 자기 얼굴이 대문인 저서를 작년에 발표한 걸로 봐서 정계 입문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서인 Let Me Start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라는 책은 청춘들의 멘토 인터뷰 대한민국 최초 상향식 자기개발서 따위의 부제가 붙어있는 자기개발서 컨셉의 책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다른 영입 인사들과 달리 내 발로 찾아갔다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표도 지금까지의 영입과는 컨셉이 다르다. 도전하는 패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공약 만드는 중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배관구 어, 더 젊어요. 28세고요. 젊죠. 남자 나이 배틀이야 나이 배틀. 주영태도 28살. 무소속은 뭔 얘기죠. 뭐. 28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고대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 석사과정 재학 중이고요. 예, 행정학 석사지 뭐. 네. 어른들 동호회.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전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전과 얘기는 좀 후회할게요. 네. 동의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2013년 11월 학생 120명의 명단을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넘겨주고 1,500만 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동의대 총학생회장 배모 씨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대가로 받은 1,500만 원을 학생회에 사용해서 개인적으로는 안 썼나 봐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당시 기사가. 백완고 후보는 2014년 5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둘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관계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배모 씨라는 기사가 있고요. 네.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백완고 후보는. 그리고 뭘 했다고요? 그 학생들의 신변 정보를 120명의 명단을 네. 직업학교에 갖다 줬어요. 아~ 근데 이제 1,500만 원을 받았죠. 120명 정도 줬는데 1,200만 원이나 줘요? 아니, 1,500. 1,500? 그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렇게 센가 봐. 그니까 국가보조금이 뭐 그렇게 많이 나면 없죠. 우리 저 홈플러스 네. 그, 저 회원들 명단 넘기고 번 돈이. 우리 10원이잖아. 몇백억이 되잖아. 하여튼, 배모 씨랑 백완구 후보는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기가 일치할 예. 뿐입니다. 그 기사가 2013년 11월에 이제 그런 의혹이 네. 사건이 벌어졌고 네. 백완구 후보는 2014년 5월에 네.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네. 관계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2014년 지선에서 새누리당으로 전국 최연소 구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국정교과서 찬성 결의안을 발의해서 전국 의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는 쾌거도 이룩하고요. 구의원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중에 조경태가 날라 들어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천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하고요. 네. 탈당하고 국민의당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됩니다. 국민의당에서 왜 빼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당이지만, 예. 저희 당 부산 후보들은 공약을 숨기고 있어요. 네. 네. 궁금하지? 이러면서요. 네. 네. 투명 공약.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예, 정의당. 정의당 유홍 남자 51세 네. 그리고 외자네요. 예. 나랑 같은 유씨네. 부산 나랑 다른 유씨야. 그래서 빨갱이. 네. 부산의 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고 네, 부산은행에서 16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노회찬 전 국회의원 경제특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시민터 해봄 공동대표로 했는데 여긴 무슨 문해교육 같은 걸 하는 데고요. 정의당 부산시당 교육위원장. 문해교육이요? 글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한 교육인가? 그렇죠. 아, 예. 아 문해. 네. 난 문해로 들었어. 아. 문회는 뭐예요? 아, 나는 문외. 어떻게 이렇게 솔직한 깜짝이야. 문외는 교육을 못 시켜요. 살아있기 어렵거든. 예, 이걸 부산교육청에서 몇 군데 이제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이걸 네. 예, 하는 아, 기관이 있는데 문해교육? 그 중에, 예, 그 중에 하나고요. 이분이 지금 직업에 해피에셋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 뭐 이거 예, 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죄송한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투자사? 예, 이게 예. 제가 하도 할 짓이 없다 보니까 네. 이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 뗐는데 다르다. 후보 좀 더 나눠줘요. 뗐는데. 네. 뗐는데 해피에셋이라는 회사가 일단 전국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춘천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가 있는데 마이크 좀 붙어주세요. 예, 네. 둘 다 보험을 하는 회사예요. 네. 보험 대리업 네. 예, 그걸 됐어요. 하는 회사인데 이분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해피에셋 투자 자문사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해피에셋 투자 자문사인데 투자 자문이라는 명칭을 이제 쓸 수 있는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되고 그건 정부에서 무조건 인증을 해준 데만 가능한 그런 거예요. 근데 해피에셋이라고만 써있지 일단 투자자문사라고 되어 있는 회사는 없고 그리고 제가 뗀 등기부등본 두 통에서 일단 이분 이름이 없습니다. 예. 판단은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의술수예요. 그러니까. 하도 일이 없다 아니, 보니까 요즘은 보험도 투자죠. 아니요, 다른 일이에요. 이건 돈 받아가지고요. 정의당 유홍 후보 캠프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예. 고소 들어오겠지 뭐. 그 여기 직업란은 네. 완벽한 표기가 아니잖아요. 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 정확한 표기를 안 해도 근데 허위면 안 되잖아. 네. 근데 허위는 명백... 안 되죠. 근데 이제 미래 에셋이랑 아까 자문 회사랑 네. 혹은 뭐 생략했거나 혹은 뭐 등등등등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근데 아까 앞에서도 네. 통닭 배달이라고 써놓고서 통닭을 배달 안 하시거나 막 그 그럼 허위네요. 그러니까 네. 개인 사업자가 그 가슴살 있어요. 막 크리스피 텐더 이런 것만 배달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개인 전체 큰 거 통닭 문인 그러니까 절제된 닭의 부위를 판매하면 안 된다. 통닭 문인은 뭐야? 절제된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분이 글을 올리신 게 하나가 있는데. 네. 하스요? 네. 두 번째 계란이 되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아, 또 깨지겠다. 어? 바위에 몸을 던지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적한 조경태 의원이 있는 굳이 이걸 강조해서 예.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의로운 정치 상생경제에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삶은 계란이 되겠습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삶은 계란이 되던 조경태한테 먹히겠다. 근데 삶은 계란도 세게 던지면 터져요. 당연하잖아. 일단 해피에셋의 정체에 대해 무소속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안중영 남자 56세입니다 목포상고 졸업했네요. 승학신용협동조합 전무를 역임했고 한국구조연맹 서부산 지역 대장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보니까 부동산이 전부 배우자 소유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남이 지금 4.5톤 트럭 밀고 있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없다. 그래서 아, 배우자 재산을 재산으로 쳐줘야 돼. 네. 예. 분명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직업도 직업이 없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기사도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직업이 바뀌었어요. 네. 자유업으로. 이건 없단 얘기죠. 프리랜서입니다. 자유. 프리잡. 근데 자프리. 직업이 있을 수가 없는. 네. 네. 무소속 최지윤. 소개 끝. 네. 네. 없어요, 정말. 네. 무소속. 무소속. 최지웅, 남자 43세입니다. 사회단체 활동가이고요. 동아대 경영학과 4학년 중퇴했네요. 본인을 세월호 후보라고 지칭하고 있네요. 네, 원래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는데 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당적을 잃은 뒤에 다른 당으로 출마할까도 고민했었는데 무소속이 세월호 후보로는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는 국회의원쯤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문제는 무소속 후보가 이야기를 꺼내야 주민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평했네요. 국회에 들어가서 임기 마칠 때까지 진실 규명에 매달리겠다는 게 무소속 출마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정구로 가죠. 부산광역시 금정구 그 갑자기 경기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경필 남평호 아니 아버지부터 얘기해줘야죠. 남평호 남경필 남씨 부자가 18년을 차지해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가 있어요. 여기를 뛰어넘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세습지역구입니다. 금정구 민정민자 신한국 한나라의 김진재 무소속 새누리당의 김세연 부자가 24년 해먹었습니다. 정당 지지세와 개인에 대한 지지세가 반씩 섞여 있다는 점에서는 사하을과도 비슷하지요. 그 식구들 중에 또 나온 사람 있나요?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세연, 남자 43세, 국회의원 재선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18대 때 무소속, 19대 때 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여의도 연구소장이고요. 재산이 1,550억입니다. 1,551억 697만 2천 원이 있는데. 네. 697만 원은 뭐 신경 안 쓰시겠죠? 1억도 안 써요, 저는. 155억 그냥. 예. 아, 1,550억, 예.
병역, 육군 이병 복무 만료입니다. 전과 없고요. 본회의 출석률이 93%, 상임위 출석률이 78%, 대표 법안 발의가 45건, 가결 6개, 대안 반영 폐기 9개. 초, 중, 고 바깥에 있는 각종 학교들이 초, 중, 고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 이름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있어서 각종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초, 중, 고 바깥에. 이 각종 학교도 초, 중, 고라는 이름을 붙이게 한 초, 중, 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공학이라든지 네. 예, 거의 모든 법률이 교육 관련 법안입니다. 네. 현행법에 네. 비어있는 공간을 되게 잘 파악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카스트가 국회의원인 금수저입니다. 네, 그렇죠. 몇 안 되죠? 네, 카스트가 예. 국회의원이에요. 네. 아버지인 김진재 씨가 11대부터 16대까지 국회의원이었고요. 이분의 소속 정당은 민정당, 민저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순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역과 금정구였으니 카스트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본인의 말엔 어폐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네. 참고로 한국에는 국회의원이 카스트인 집안이 몇 개 있죠. 참고로 집안이 정치인 집안이면서도 지역 기업의 소유자이기도 해 일단 재산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정몽준이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겠지만 19대 국회 때는 1,400억을 신고했고요. 지금은 150억이 늘었습니다. 4년 사이에. 여기에... 정몽준의 존재는 참 문제가 큰 게 정몽준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100억씩 늘어요. 예, 참 나쁘다. 네. 이번에 현중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깎였을걸요. 아마. 그건 그래요. 네. 네. 거기에다 이분의 장인이 한승수 전 총리입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네. 엄청난 카스트죠. 이 때문인지 출마 선언 직후 먼저 번 선거 때요. 금정구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이어 지지선언을 하는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18대 때 무소속으로 득표율 66.7%, 2위가 한나라당이었는데 25.9%였습니다. 네. 부산에서요. 네. 말 다 했죠. 2008년 김무성 등과 함께 한나라당에 복당했고 18대 때는 개혁성향의 모임인 민본21에 간사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문재인 잡는 김세현으로 컨셉을 바꿔서 사상으로 지역구 변경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의 문재인 개무시 정책에 의해 사상에는 손수가 내려오고 김세현은 자기 지역구에 머물게 됩니다. 사상 개무시 정책. 예. 이후 최연소 국회 여의도 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명실공히 새누리당의 차세대 지도자 중 가장 유력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던 당시 가장 강력한 찬성론자였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과 개를 같이 합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개혁으로 외치는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보면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진정한 보수의 길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는 폭력국회라는 야만의 시대를 졸업했다. 는 얘기인데 이게 2015년 인터뷰입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회 선진화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네. 좀 드문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양극화가 화두인데 조세의 공정성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기회균 등 보장할 공교육 체계를 갖춰야 된다. 자동화 시스템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고용이 축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어지간한 중도주의자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가 친박인 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가까운데. 네. 예. 심지어 작년까지 유승민이 롤 모델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공천을 받았어요. 혈연이 무서운 거죠. 그죠? 예. 네. 아, 이 사람은 그거네요. 뭔 말인들 못하랴. 그렇죠. 너가 나를 잘라? 정도의 입장에 있다. 혹은 뭐 안철수의 이야기에 찬성하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른 게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줄어도 나는 뽑힌다. 그 월급 안 줘도 된다. 네. 공식 사이트의 카피는 깨어있는 중도보수, 미래를 향한 변화, 한결같은 김세현입니다. 사이트 내부에는 공약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눌러보니 약 48포인트의 커다란 글자 크기로 공약 준비 중입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크게, 성의 있고 크게 써줬네요. 네,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네. 이런 거라도 알려야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이 갈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예, 김세현은 궁금해요. 재산에 비해 납세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20억 5천만 원. 네. 이것도 얘기 잘해줬다고 또 까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우리 후보도 재산 적은 거 아닌데, 예. 새누리당 후보하고 비교하니까 258분의 1쯤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종훈, 32세 남자,
부산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부대 로스쿨 포항공대를 나와서 로스쿨을 갔어요. 육군병장 만기 변호사 시험 1회 1회생입니다. 변호사 더민주 부산시 청년위원장 해운대갑 유영민 사하을 오창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데뷔전입니다. 포항공대 신문사 편집장을 했대고요. 부대 로스쿨에서 학생회장을 했답니다. 19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커피 타기, 수행, 전화응대 이런 걸 하다가 덜컥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맡은 게 계기가 돼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 이게 워딩인데 덜컥 이 전시 상황이죠. 이력을 보건대 우연한 기회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미 들어오려고 준비는 많이 해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 젊은 정치인입니다. 중앙 공약이 있으나 자세한 건 아직 없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정의당 노창동 53세 남자 정당인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헌 법률상담 민주의집 대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20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그러시고 굿모닝 부산 이사장 예,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여기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그 등기 떼는 건 돈 안 드나 봐요? 들어요. 700원 듭니다. 헐. 아 그래요? 그래서 영수증 주세요. 근데 이사장이 되려면은 이사로 그게 법 그 법인 등기부 등본상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이름이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판단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정의당 큰일 났다. 아니 아니 정의당이 왜 이래 근데 다들 또 부산 정의당이나 또 뭐 누구도 등길 뗀다고 생각은 안 했나 보죠. 아까 물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의심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 저 재산도 800만 원밖에 없으시고 그 800만 원도 전액 임차 보증금이고요. 월세 사시는구나. 예. 800에 한 20짜리면 세금 납부액 31만 1천 원. 그리고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네. 슬로건은 제대로 된 민생 정치. 그 공약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기댈 언덕이 되는 정치, 정치를 우리 밥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발되고 활성화된 국책 사업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채우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그 다음입니다. 뭐 네.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이긴 한데 여전히 뭘 하겠다는 건 진짜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하겠다를 좀 예쁘게 내놓는 것도 어찌 보면 돈이 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정의당 공약 볼 때마다. 예. 컨설팅 비용은 좀 더들겠죠. 네. 나이가 53세신데. 왜요? 재산이 800 좀 그래요. 그죠. 그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내 나이에 800은 괜찮아. 그것도 근데... 별로 안 괜찮아. 나는 그거나 나 될래나? 그거나 될래나? 집이 있으시잖아. 임대 아파트. 그 요가네. 쫓아내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분도 네. SNS를 좀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어이? 그야말로 페북이네. 아니, 그건 페북북이죠. 아, 그거는 우리 정동영 후보가 낸 그 트위터는 막걸리. 네, 그런 류의 책 아닌 책이잖아요, 그거. 네. 멘션집. 대하 멘션록. 대하 멘션록. 아, 진짜 개드립 치는 그 팅이어들 모아가지고 개드립 책 한번 내보고 싶다. 아유. 요새 페이스북에 네. 몇 년 전에 내가 한 일 해가지고 글 뜨는 거 있잖아요. 맞아. 3년 전에. 아니, 그것만 봐도 오글거리는데 그랬어. 아, 나 옛날 글 보면서 하나씩 삭제하거든요. 맞아, 나도 때려보시고 싶어. 잠깐만, 그게 오글대니까 팅이어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쓴 걸 보면은 너무 멋져. 옛날에 이런 걸 썼어, 내가?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잘 쓰는데? 왜 지금은 이런 감성이 안 나오지? 오, 옛날에. 자기 반성하고. 한 2001년에 딴지일보 연재한 글 보면은 와 죽여 진짜 아 죽여요? 프로트잉여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진짜 이게 그 트잉여 되려면은 그냥 외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나르시즘 대박 써야 돼요 진짜. 하여간 아, 우리 정의당 후보는 이사 등록을 좀 예,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 아,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연재구부터 가겠습니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Big
green. Sulfate free. 원전 대신 안전으로 기후 변화 말고 정치 변화를 나의 첫 정당 녹색당 당원 가입 문의는 02737-1711. 연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 지선과 동시에 지자체의 경계가 확 달라진 곳이 참 많죠. 95년에 생겼죠, 연제구는. 지역상으로는 연제구이기 전에 연제구이기 전부터 합해서 상도동계의 최형우 의원이 6선을 한 지역구였는데 지난번 세 번은 친박 지역입니다. 18대에는 무려 친박연대 후보를 뽑아줬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로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19대에 생환한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다른 많은 20대 공천 생존자들이 그렇듯 자신이 원조 친박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희정, 여자 45세. 국회의원 재선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17대 국회의원. 이때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이었죠. 지금 나이에 비해서도 커리어가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신인일 때 예상 못했어요. 그쵸. 이 정도가 될 줄은. 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 청와대 대변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재산은 19억 5천만 원,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75%, 상임 출석률 69%, 법안 대표 발의 43건, 가결 3건, 대안 반영 폐기 20건. 그러니까 중간에 장관하러 나가신 것도 그렇고 그건 봐줘야죠. 네. 그 입법하는 데는 관심이 그렇게 저는 관심이 그렇게 있던 분은 아니다. 예. 적당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잊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아, 근데 이게 스탠다드가 많이 내려갔어, 지금 경상도 와가지고. 하긴. 예. 경상도 뭐 20건이야, 다. 그니까 지금 부산. 호남의 현역 의원들 막 100건하고 200건하고 이런 사람들 보다가. 그렇죠. 예. 그나마 좀 법안 발의 많이 하신 분은 타일 3개고. 예, 그쵸. 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수익 가공 단계에서 정보를 기록 관리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게 그전에 이게 없었대요,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종합 분석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게 만들,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한대요, 정부에서. 네. 이걸 그전까지 공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걸 공표하게끔 만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이 19대 국회 김희정 후보가 했던 일입니다. 일단 여가부 출신 장관 밖에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은 좀 꽤 보였습니다. 2004년에 17대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당선됐고요. 그 산소가스 경선에서 네. 이명박을 지지했습니다. 네. 2008년 친박연대에게 패배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선 다시 새누리당 의원으로 복귀합니다. 경선 당시 친이었으나 재빠르게 친박으로 변신.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여가부 장관을 지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2일까지인 이유는 이번 총선을 나오기 위해서죠. 2013년 5월 본회의 중에 지역구 거주 인사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비서관에게 채용 문의를 하는 과정이 미디어 오늘에 생생히 중계되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 강용석 의원이 썰전에 나와 정치인들은 원래 청탁 전화 많이 받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분이 돼서 김희정 의원을 두 번 죽이는 쾌거를 올렸죠. 그 타인이 유죄를 인정해버렸어요. 그렇죠. 일단 뭐 장관에 오르고 나서 했던 일을 좀 보죠. 일단 요즘 여가부 장관이 바뀌면은 게임 업계와 성인 업계 일단 주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체 그 특히 게임 산업 날려먹는 부서로서 악명을 떨치기 때문이죠. 도핑을 얼마나 뜯어가려나. 네. 일단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이분입니다. 하여 미국의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을 참석하는 등 사실 불가역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고생을 했다면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위안부 바로하기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면 바로 진영이 되죠. 네. 불가역적 합의 이후에는 바로 진영이 바뀌죠. 그렇죠. 네. 불가역적 합의 이후에는 모든 활동을 접었고 2016년 장관 신년사에서는 드디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를 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해 그간 자신이 했던 노력이 모두 공연불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빨리 받고 잘 쓴다. 네, 머리 좋아요. 예, 눈치 빨라요. 일단 눈치 빨라요. 20대 총선 공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역 공약입니다. 그래서 네. 소개는 하지 않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막말을 한 개나 찾아보니까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김희정이라는 배우가 막말을 많이 했나 보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했죠. 알아요? 장관. 어떻게 알아 그걸. 하느라
봤나 보죠. 예, 장관하느라 이 막말할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게임 업계 막말은 할 만한데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 우리 신희진 의원이 다 했고. 네. 아, 마땅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39세 남자, 거제고, 부대법대. 프로필에 시시콜콜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휴 복학하느라 4년 만에 졸업을 했고, 부산대를 졸업한 뒤에 5년간 선친 병수발 하다가, 그 후에 사시에 합격했대요. 김혜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제구 지역위원장. 슬로건 중 하나가, 우리는 김혜영. 느낌표. 왔군요. 우리는 김혜영. 동네가 연제군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김혜영이라니. 나 이해를 못해서 묻지를 못했어. 저도 일단 기억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서부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서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경남의 좀 북쪽 동네 혹은 대구 경북 다 넘어가면서 이제 미리 더민주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중앙당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천을 일단, 해줬나?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약에 의정 활동이 훌륭하고 좀 아깝다 그러면 중앙당 차원에서 1년 전, 2년 전부터 선거 준비를 하면서 당신 베이스는 없지만 지금부터 내려가서 준비하면 어떡하냐, 어떻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취약 지역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 당이 그 너무 몰라주는 당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걸 안 해주니까. 예. 뭐 이런 사람이고요. 수영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제구에 이어서 18대 친박연대가 단성된 지역입니다. 부산 남부에서 3선을 했던 유흥수 의원의 보좌관을 9년 넘게 했던 유흥수의 직계 유재중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네. 새누리당 유재중, 남자 60세 국회의원, 동국대 흥정학, 부산대 법학 석 박사, 235대 부산광역시 의원, 전 수영구 구청장, 민선 3사기. 정과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있고요. 재산은 19억 8,900만 원이 떠 있고요. 본인은 육군 하사 만기제대, 아들은 병장 만기제대입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92%, 상임위 출석률은 86%, 법안대 표발이 36건, 가결 4건, 대한반영 폐기 8건. 장애인이 형사 서비스를 받을 때 선제적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해서 안내 의무를 추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이 뭐 형사법원 같은 데 가면은 네. 뭐 이제 만약에 뭐 수화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걸 굳이 안내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딱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네? 이러면 선제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의무조항으로 넣은 아하. 네, 뭐 의미가 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네. 19대 총선 때 대표적인 친이인사이자 4대강 전도사이자 과거 말지의 편집인이었던 박형준을 물리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박형준이요? 예. 네. 총선 직전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 여성의 등장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반강제적 부적절한 관계, 150만 원 주고 튀었다 등등의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심지어 선거 이후에도 이 여성군은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근데 법정까지 간 이 사건은 여성 측이 유재중 후보를 낙선시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등장하면서 그의 임기 전반부는 그냥 시끌시끌만 합니다. 보건복지 소속이었는데 끝없이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복지 축소 논란에 맞서서 계속 해명하고 계속 읍소하고 야당과 대결한 게 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공천받았군요. 네. 네. 공식 사이트의 캐치는 새로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수영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가치를 높인대요. 어휴, 멋지지 않아요? 부동산 특기꾼 같지 않아요? 약간. 새로운 집을 짓는 마음으로. 네. 네. 아직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특유의 이 본능적인 탐욕을 건드려주는 예. 이제 부산 서구 서부 쪽이 좀 이제 미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가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성발, 55세 남자, 부산생, 부대 기공과 나왔고 부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야, 나이가 나이니까 육군 병장 만기는 3년 3개월 했어요. 어? 어후, 진짜 인상이 찌푸려지죠.
아들은 징병검사 대상자고요. 재산은 유재중 후보의 한 20% 정도 됩니다. 4회 지선 부산진구 시의원 낙선, 5회 지선 수영구청장 낙선, 낙선이고 뭐고, 에, 부산 민주당은 앞뒤 안 봅니다. 한번 선거를 해보면 바로 체급을 올려서 국회의원 도전입니다. 93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00만원. 지면이 제가 남으니까. 더민주 부산시당 전체 총선 공약 중에서 교육 관련 공약을 좀 소개해드리죠. 국공립 유치원 원화수의 비율을 전체의 30%로 늘리겠다. 원래 이거보다 전국 평균이 좀 더 높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안 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전체의 27%까지 높이겠다. 근데 국공립 수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원래? 난 모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모자라요? 그거 들어가려면 난리예요. 국공립 들어가려면? 네, 그건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27%면 좀 높은 편인가? 그렇답니다. 네, 아이 키우시는 유권자 여러분. 메스파크, 메스클리닉. 여기서 메스는 술할 때 그거 말고요. 매스매틱스예요. 매스파크, 매스클리닉이에요. 거기서 뭘 합니까? 수포자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 이런 젠장.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럼 이건 수학만 하는 방과후 학교인 거예요. 생지옥. 아니 수포자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 나이에 갈 일이 없는 저도 거절하고 싶어요 이건. 왜요? 재밌을 것 같은데? 수학공원이라니. 그러니까 막 미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 아침 급식 추진, 의무 급식 중학교 전체로 확대. 하여간 요게 예, 부산시 전체 부산시당 전체의 더민주 공약들 중에 교육 공약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배준현 43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부산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수료했습니다. 방위로 1년 6개월간 복무했고요. 전과 2범이에요. 97년 국보법 위반, 찬양 고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99년 사면 복권되고요.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그쵸. 100만 원이요. 이제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90몇 년, 80몇 년 이러면 다 민주화운동. 2000년 이러면 다 음주운전.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제 음주를 꼭 하잖아요. 세상이 좋아져서. 화가 그러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소주 병만 팔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소주를 마셔야 돼. 그렇지. 아 그러네. 그래도 이렇게 민주화운동 하시던 분들 비한 아닌데 뭐 제 주변도 그렇지만은 그런 걸 되게 소소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큰 판에서 노시던 분들이라 음주. 정권과 싸우던 분들이라 네. 예. 음주 정도야 예. 뭐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진짜. 네. 새정치 국민회의 시절 입당해서 시의원 보궐선거 구의원 선거 출마하고 낙선합니다. 구의원 선거 때는 한나라당 지지자로부터 나스루 피습을 당해요. 아이야. 나스루 피습을 당해요? 이게 우리 농사할 때 쓰는 낫 있잖아요. 예, 네, 그걸로 피습을 당해요. 헐. 근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지금 대통령 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후에요. 7년 받았죠. 네. 근데 이 나스루 피습 당한 당시 사진을 보니까 바지가 좀 찢어지고요. 무릎이 약간 까졌습니다. 그 흉기를 들고 달려왔으나 방어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다치는 적은 잘 보이. 일단,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많았을 것 같고요. 일단 기절을 한 다음에 수영은요 딱 했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그때 옆에 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여튼 무릎이 까졌고요. 목포왕 박지원과 친하다고 하는데 페북에 박지원이 실제로 리플도 달아주고 해요. 네. 뭐 이번에도. 뭐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딱 남기고 사라지고요. 수영 개들아 해운대에서 욕 먹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엔딩이 그러면서도 뒤를 궁금케 하는 하여튼 다행히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어서 공약스러운 걸 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부산 저희 당 후보 중엔 처음이에요. 국회에 가면 국방위로 가고 싶고 국방부의 민간 개방. 이게 뭐죠? 하여튼 민간 개방 및 이전 등의 법안을 발의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 국방위의 저 정책 개발 위원 중에 그 민간인을 받고 싶다. 아, 예. 아, 네.
그 저 방위사업청 방사청 됐습니다. 문제에서도 민간인 많이 집어넣겠다. 군인들끼리 못해 먹게 하겠다. 이거 중요한 이슈거든요. 올해는. 나는 무슨 경합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애들 뭐 민간 개방한다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아니야 애들은 데리고서 더 편안함 이런 거 짧아 생각이 네. 강제로 가더만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뭐 저 금융을 잘 안 이용하시고 사인 간의 채권이 많으시네요. 근데 그것도 또 빌린 게 아니고 빌려 주신 거야. 오. 2억 5천을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세 사람한테. 좋은 분이네요. 예. 어. 자 좋은 국민의당 후보를 보셨고요. 아, 사상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는요 민한당의 바지 사장이었다가 여당으로는 표장사가 쉽지 않자 민주계로 틀었고 삼당합당의 수혜를 입다가 공천 탈락하자 영남류 정당인 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가 나중에는 노무현 대선 캠프의 지역후원회장을 맡으며 또다시 여당의 실세가 되었던 고 신상우 전 KBO 총재에 이어 이회창 총재가 돌아오실 때까지 단식한다고 할 정도의 최측근이었고 그때 첫 번째 대선 패배하고 이회창 총재가 탈당했을 때 그 당 중진들이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 총재님 이러면서 단식한다고 할 정도의 최측근이었고 지금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까지 줄 잘 서서 승승장구한 본인들 입장에선 영광스러운 삶이었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인물들의 장독되었습니다. 사상구는 그곳이 문재인 한방으로 지형이 바뀌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현재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측면 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손수조 31세 정당인 이대 국문과 졸업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전과 없습니다. 19대 총선 당시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하지만 정치 참여를 거부하던 문재인이 사상에 출마하자 그를 모욕시키기 위해 모욕시키기 등판한 무명의 후보 다시 한번 나오죠. 잡어. 예. 네. 문재인 전도는 무명으로도 이긴다. 뭐 정도는 새끼손가락을 꺾어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설사 진다 해도 부산인이 어느 정도 표는 얻을 거고 그러면 다시 문재인을 조롱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계된 정치 신예. 실제로 약관 27세의 무경력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란 이유로 그리고 새누리당이란 이유로 43.75% 무려 5만 1000표를 얻었습니다. 조건 실컷 그녀야말로 부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함께 박근혜 키즈로 불리웠고 성실함 하나로 사상에서 4년간 지역구를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은 청년할당, 이번에 여성할당으로 공천된 이연속 할당의 주인공. 네. 이름은 손수조, 하지만 손수한 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때 신고한 재산은 4억 6천. 직계 좀비 속의 재산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해서 집을 나왔으니 실제 재산이 얼마 되는지는 몹시 궁금합니다. 블로그 캐치는 사상의 딸, 손수조, 엄마가 되어 다시 뜹니다. 이번에는 워킹맘 컨셉입니다. 원외라 그런가 공약이 있습니다. 중단 없는 스마트 시티 사상, 서부산의 체류형 관광단지,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교육 1번지 사상인데 카피만 있고 세부 공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죠. 배우자와 어머니의 재산이 다 적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예. 빼고 나면 본인 재산은 별게 없네요.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네. 그 재산이 너무 작아도 좀 약간 창피하잖아요. SM5 LPLI는요, 이건 장애인만 몰 수 있는데요. 아니지. 저기 아니야? 일반인 이전 가능한 시기가 지나면, 5년인가 지나면. 아, 그래? 일반인. 허짜차? 허짜차? 아니, 허짜차가 아니라 LPG. LPL. 그 차는 이제 처음에는 장애인.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5년인가 지나면 일반인 이전 등록 가능한. 그래서 괜찮은. SM5잖아. 괜찮은 차들을 두 대나 보셨나봐. 12년식. 그래서 어머님하고 본인이 각각 한 대씩 사셨어요. 똑같은 걸. 예. 12년식이요? 예. 12년식이면 16년이니까 5년은 된 거 아니야. 아니지. 안 됐을 것 같은데. 만이니까 이거는. 12년식이면 11년형일 수 있어요. 아닌가? 13년형인가? 모르겠다. 하여간 이거는 LPLI를 몬다는 건 좀 이상한데요. 아, 공유다, 공유. 한 대 탄다. 죄송합니다. 아, 공유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장애인 자격이 있고 네. 명의를 반씩 나눴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BMW 320i.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여간 안 알아도 될 것 같아. 본인 돈만 놓고 보면 아직 별로 없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네, 아니 뭐 아, 모르겠다. 의심하지 말자. 네. 네. 디펜딩 챔피언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48세 여자, 부산 초량생.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상으로 이사 왔답니다. 감전초 주례여 중 대례사여고 부대 영문과 부대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석사 수료. 이건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전공입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89년부터 18년간 부산일보에 재직합니다. 기자를 주로 했고 승진에서는 인터넷 뉴스부장도 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인터넷 뉴스부장이라고요. 정치인 가운데 드물게 우라카이 업계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민주 20대 총선 부산 유일의 현역 의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아니죠? 19대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7번 김용익 뒤 백군기 앞이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백군기는 어디든 있어요. 자, 19대 의정기록 본회의 87.4%, 상임위 83.1%, 대표발의법안 42건, 대한반영폐기 2건, 원안가결 2건, 좋지 않습니다. 거의 더민주에 수렴된다기보다는 부산시의 국회의원들의 수렴합니다. 기록이. 사상의 국비 738억이 투하됐다. 그 과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호남 새누리류 예산폭탄 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자의 마음은 이런가 봐요. 언론인 출신의 야당 비례 초선임에도 불구 지역구 준비하느라 법안 만드는 활동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섭섭하겠지만 왠지 저는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 말고 그 이 짤방 있죠. 하라는 입법은 안 하고 밥상을 엎으며 뭔가 그런 짤이 떠오릅니다. 지역 공약은 아주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소속 한번 보시죠. 무소속. 무소속. 장재원, 남자 49세. 중앙대 언론학 석사 나왔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이었네요. 부산 디지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과가 무고로 벌금 300 받았네요. 무고요? 네. 무고로 300? 네.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나 봐요. 누명을 씌운 거죠. 1199만 원입니다. 그 앞에 사건이 궁금한데. 아, 이게 법적인 용어만 쓰다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확실하네요. 네. 누명을 씌웠다. 네. 재산신고액이 17억가량이 되는데, 배우자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은가 봐요. 해운대 우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제주도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네. 핫한 지역을 다,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었고요. 공약이 지역 공약이 대부분인데 사상의 환경을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상이 어떤 동네냐면 되게 낙후된 공업도시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오래되고 낙후된 공업도시의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제가 어릴 때 고모 할머니 댁이 여기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그 사상구 엉궁동이랑 학장동을 지나면은 어떠한 경계부터 악취가 되게 나요. 네네네. 그 얘기는 지금 지난 지선 때도 되게 많이 나왔죠. 네네. 예.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18대 때 부산구치소를 이전을 공약을 해서 추진했다가 19대 때 본인이 없을 때 백지화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 내 여론은 지지도라든가 당선 가능성이 모두 원탑으로 집계되고 1등이죠. 있다는 네. 네. 그런 부산, 보고입니다. 네. 종편에서 얼굴 많이 팔았어요. 악취 얘기하다가 구치소 얘기하니까 구취소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어휴. 예. 야, 거긴 진짜 괴롭겠다. 갇혀있는 것도 괴로운데 구치도나? 구치소 야. 무섭다 야 거기. 벌도 그런 벌이 없네요. 끝으로 아, 여기를 신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기장군 지역구 보시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이 단독 선거구가 된 거는 20대 총선이 처음입니다. 옛날에는 경상남도 동래군, 양산군, 울주군 등지였고 기장군이 된 게 95년인데 그 이후에는 쭉 해운대구의 일부에 편입이 된 선거구였죠.
해운대 기장을의 일부였습니다. 상도동계 꼬마민주당을 거쳐서 한나라당 시절에는 쭉 친이계였던 안경률 전 의원이 그나마 이 지역의 큰 피규어입니다. 그나마도 19대에는 하태경 의원에게 밀려 사라졌지요. 이번엔 지역구가 갈렸는데 살아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예. 새누리당 윤상직. 아니네요. 어, 진짜? 네? 윤상직 아니야? 아니요. 윤상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안경률이 아니라고. 아, 네. 아, 갑자기. 친이계는 또 죽었네요. 네. 윤상직 남자 59세 정당인. 경북 경산 출생. 서울대 무역학과 학사, 행정대학원 석사, 위스콘신대학교 법학 박사, 행시 25기, 전 산업통상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재산은 20억가량 있고요, 본인 육군병장, 장남도 육군병장 만기, 자원개발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의 첫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청문회 때 부양가족의 이중소득공제, 증여세 탈루 의혹, 상속농지 보유의 농지법 위반 등 줄줄이 나온 박근혜 정부 장관의 나름 스탠다드입니다. 취임 즉시 과도한 경제민주화법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놓고 재개편을 시작했고 밀양 송전탑 사건과 관련해서 대놓고 한전편이란 야유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주로 대놓고 편을 드십니다. 네. 한중 FTA를 앞두고 농수산품이 최대 수혜 품목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농수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관련 모든 학계가 헐 했습니다. 기장군 후보인데? 네. 네. 2015년에는 MB 시절 자원외교 관련자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과 한바탕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계 입장을 반영하는 부처다 보니 모든 안건마다 사사건건 노동계와 충돌, 2015년 9월 수출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 입장에서는 한중 FTA 타결의 공이 가장 큰 사람이고 실제로도 그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윤상직은 장관직을 사퇴, 박근혜의 진실된 사람 중 하나로 기장에 투입됩니다. 예비선거운동 단계부터 소위 하태경 윤상직 뒷거래 의혹이라는 이름하에 선관위가 감찰까지 나섰지만 진실한 사람에겐 역시나 공천이 투여됩니다. 그 법률적인 어떤 해석에도 불구하고 진실하다면 예. 공천. 그렇죠. 일부 새누리계 예비 후보들이 반발해 탈당, 부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 김상조 엔지니어가 죽어날 듯합니다. 블로그 카피는 기장을 바꾸는 약속, 도시철도 기장 정관선 유치, 대통령이 믿는 일꾼 윤상직입니다. 블로그의 실무와 캐릭터가 너무도 달라 누구도 같은 사람이라 안 믿을 겁니다. 캐리커처가 막 뽀로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모해화. 캐리커처 되게 멋지고요. 아, 모해화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그 극화 훈남 스타일. 아, 그러니까 눈깔 괴물은 아니다 이거죠. 아, 다행히 무소속은 한 명만 튀어나왔네요. 지금 뭐 딱 봐도 한나라당에서 나왔는데 새누리당에서 나왔는데 네. 여간에 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영우, 49세 남자, 부대 철학과 대학원, 90년 집시법 위반, 징역 5년, 3년 뒤에 사면 복권. 이렇게 받으시고 11년이 지납니다. 11년 후에 어느 평화로운 저녁에 음주운전 벌금 100. 겁없는 부산 더민주답게 6대 시의회 의원 낙선 후에 두세 체급 올려 국회의원 갑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넓게 보면 부산시 전체 정치인들 입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장군은 원전 및 해수 담수화에 대한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거치를 생각하면 예의가 아니지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해수 담수화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명함에도 제일 먼저 써있는 게 해수 담수 절대 반대 안전한 기장입니다. 출근길 인사에 들고 있는 피켓에 써있는 글자도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해수 담수 공급 반대입니다. 하지만 윤상직 후보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상직입니다. 윤상직 네. 후보가 하는 말은. 그렇죠. 경남 뉴스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상직 후보의 출마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기장군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낙하산이고, 둘째, 일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간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하면 안 된다. 윤상직 후보는 산통부 장관 때 끝까지 피해로를 거부했다. 핵마피아의 일원이다. 따라서 셋째, 탈원전을 하자면 이 사람은 안 된다. 후보의 푸른 자켓 앞에도 이름 대신 해수담수와 주민투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공공약입니다. 현재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균등 지급으로 우선 개선한 뒤에 빠르게 인상해 나가겠다. 인데 현재 여당 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호남의 일부 더민주 후보들하고 얘기가 다르네요. 지금부터 어느 지역으로 가도 더민주는 기초연금 균등 지급 후의 인상이 공약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실까요? 네, 정의당.
정의당 이창우 54세 남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요. 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현 좀 긴데요. 정관지역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대 대표. 안 읽으셨대요. 그런 것 같네요. 회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업이 시사만평가예요. 예, 다행이네요. 직업이 시사만평가예요. 기업인일까 봐나 걱정했어. 왜? 등기 뗐을까 봐. 예, 주로 근데 잘 알려진 분은 아니고. 냉정해, 냉정해. 네, 좀 진보 성향 매체나 정당 홈페이지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당시에 이제 만화로 보는 노무현 시대라고 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내셨고 재산이 3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한 64만 원 정도 내셨고 병역은 면제입니다. 질병 소아마비 후유증 그리고 아들은 징병검사 대상자고요. 그리고 슬로건이 구명조끼 느낌표 내꺼 입어 느낌표. 어? 이게 무슨 뜻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구명조끼 느낌표 그다음 뒤에 구명조끼 내꺼 입어. 아 구명조끼. 아 모두에게 그 이제 라이프. 자기가 죽겠다 얘기인가요 이건? 그니까요. 뭐 이 한 몸 던지겠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 슬로건 반대입니다. 그렇죠. 실내에서 입으면 뭔가 되잖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반대입니다. 공약은 이제 기장을 원전 도시에서 해양 레저타운으로. 두 번째 공약이 방사능 오염, 바닷물의 식수 공급 저지. 지금 예, 윤상직 후보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이분이 기장 원전에서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을 하려는 걸 하고 계신데 바닷물 지역이 원전에서 11km 떨어진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더민주 후보랑 저희 후보는 이걸 공약으로 내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가요? 아, 군인이네요. 무소속. 무소속. 박견목, 남자 54세입니다. 육사 41기생이고요. 육사생도 시절에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축구선수로 참가해서 네. 공군사관학교와의 경기 중 네.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왜 얘기하는지. 스트라이커다. 네. 아, 근데 되게 놀랍지 않아요? 왜요? 아니,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TV에서 중계했어요. 오래된 얘기인가 봐요. 네, 올해도 됐지만, 그 학교들 간의 체육대회를 갔다가 TV로 중계한다는 게, 그 시대의 상황을. 역시 군부시대는 군부시대네요. 네. 그니까, 미국에서는 NCAA 중계하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군사관학교 친선축구대회 중계하고 있었다. 네. 현 기무사 예비역 준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30년 뛰어넘어 준장으로. 그리고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활동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무소속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전. 네. 뭐 예상대로 컷오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네. 그 전에 이미 기호 1번의 명함과 홍보물을 배포했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이제 볼펜으로 계속 사자로 그리고 있겠죠. 화이트! 그러니까 양면 잠바가 필요하다니까, 진짜. 1번은 화이트 필요 없겠네. 그래서 나중에 경남 쪽에 후보 가면요. 빨 흰에서 흰빨로 바꾼. 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6월 13일에서 28일까지 15박 16일로 경기 파주 통일 정만대에서 부산 기장군까지 630km의 통일 염원 국토 대장정 단독 도보 순례를 했네요. 이걸 구보라고 하죠? 행군, 행군. 행군했습니다. 그래도 마라톤이 아닌 게 어딥니까? 네. 원래 군인이 잘하는 건 뛰는 게 아니고 걷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 줄 평한 게 있는데, 정치를 잘할 기장 출신 인물이 내일이라도 나타난다면 기장을 위해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하지만, 기장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아, 이 사람이 가장 밀어붙이고 싶은 건 고향이군요. 네, 토박입니다. 그 네. 저희 후보가 경산 출신이에요, 경상북도. 네. 그래서 나보다 정치를 잘하겠다면 양보하겠지만 기장 사람이 아닌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 이미 사태는 다 파악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모든 후보에게 가서 반갑다. 나 이런 후보다. 네. 고향이 어디냐? 이미 다 파악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산광역시의 후보들이었습니다. 아, 일단은 예, 유현상 PD가 매우 당황하고 있고요. 예. 평생 가야 이 국민의당 후보는 되게 많구만. 맨날 싸우고 그럴 줄 알았는데 부산에 오니까 싸우지도 않고 없어. 너무 평화로워요. 사퇴하고. 네. 일단 다섯 명이 도망갔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막 조사할 때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 상조 괜찮냐고 이제. 유현상 PD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안부 물어. 나네 안 물어봤어요. 아, 물어볼게요. 네, 고마워요. 네. 아, 그때 조던 얘기하다가, 아. 얘기하는 김에 안부도 좀 묻고. 아, 뭐, 신제품 얘기하다가? 네. 아, 예, 예, 예. 네, 내일도, 거대 여당 환타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됩니다. 아. 예. 내일 경상남도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한 명 늘어난 다섯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너 할 거 없으니. XSFM입니다. I D W K.